자, 히어로즈 크로니클즈 황무지의 제왕 다섯 번째 캠페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요약, 아니지, 시나리오 설명. 월피크 공략이라는 제목이고요. 월피크. 타르넘은 더 나아가기 위해 모든 던전 캐슬성을, 아, 모든 던전이 아니다, 잘못 읽었어요. 모든 캐슬성을 점령하여 강력하게 요새화된 이 지역을 돌파해야 합니다. 타르넘을 잃어선 안됩니다. 이 미션에서 영웅들의 레벨은 21까지만 높일 수 있으며 타르넘과 가장 강력한 다른 영웅 두 명이 다음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해요. 두 명이 다음 미션을 넘어간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아우 목 상태 안 좋네요 오늘.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 던전이 아니지, 자꾸 던전이라 그러는데, 캐슬성을 다 점령해라, 예, 그런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거는 당연히 캠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력이에요. 근데 타르넘이 또 바바리안이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끌려요. 그래도 일단 찍어는 보겠습니다. 끌리진 않는데 마력으로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바바리안의 땅과 브라카둠 제국 사이에는 월피크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위자드들은 침공을 막기 위해 월피크를 가둬진 통로마다 성을 쌓아넣었다. 그들은 그 어떤 군대라도 월피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타르넘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술사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왕이여, 저는 꿈을 꿨습니다. 당신이 저쪽 산에서 적에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물었습니다. 그건 예언인가? 그냥 꿈인가? 네, 그건 예언입니다. 주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께서는 강력한 아티팩트인 타이탄의 번개를 모아야 한다고? 오, 그 강력한 힘을 손에 넣게 된다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야, 타이탄의 번개가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특이하네요. 데스아, 또 오랜만에 해보다 보니까 얘네들 스탯이 생각이 안 나요. 20, 10, 8, 10, 얘는 11, 6, 4, 9, 얘가 좀 애매하고, 난 타르넘이, 야, 템 하나도 없는데 공 27, 거기다 공격술 이거면 작살나죠. 그냥 이런 애가 딱 에베 같은 거 쓰면은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아주 그냥. 암튼 성으로 들어와서 보급부터 받고 시작합시다. 바랄라부터 바로 찍은 다음에 보내고 싶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할까? 괴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빨리 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바랄라는 좀 나중으로 하고 괴조부터 합시다. 그리고 뽑을 거 다 뽑아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이도 조정 안 한 거 맞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이모스 동굴? 캠페인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어차피 스토리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속성 마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상대하려면은 마법 공격이라던가 뭐 장님이라던가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지혜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그냥 때리려고 하면 피해를 좀 볼 거예요. 근데 마력이 또 8이니까 못 잡을 정도는 아닌데, 번개가 또 이렇게 210까지는 뜨니까 이거를 요번 주차 안에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고 좀 나중에 먹자. 나중에 보자. 오우거 열댓마리 이거 치자. 자, 데스아. 아, 에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오늘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보기만 했고. 자, 여기는 방어 쪽을 찍어야겠죠. 그치만 테크부터 먼저, 와이번 테크를 타기 위해서 도마뱅구를, 근데 2레벨 안 갖고 시작하는 그런 성이네. 아무튼 요것들 가지고 가봅시다. 얘가 지휘력이 있었나요? 있네요. 고급 지휘력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목재소 좋아요. 목재 챙기고 금 챙기고, 그 다음에 놀, 수심의 놀 이런건 데스타 같은 애는 그래도 얘가 마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셉니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포트리스에 시작했으니까 고기방패를 이런 애들로 씁시다. 이런 애들이 막아주는게 좋을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같은 놀끼리 동족상잔 하지 맙시다. 12마리 자, 번개, 얘는 마력이 8인데 고급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파조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쓸만한 캐릭터입니다. 아, 그리고 놀같은 1레벨한테는 저런거 쓸 필요도 없죠. 이렇게 그냥 화살만 날려줘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잡습니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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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아, 스킬은 좋은데 얘네가 그 마법을 아예 못 쓴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때릴까? 예, 때려야지. 어쩔 수 없지. 속도가 6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14마리 이것도 그냥 마법으로 깔끔하게 잡읍시다. 한 마리라도 잃으면 좀 기분이 찝찝하니까. 자, 나가 10마리. 그래도 얘는 역시나 마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긴 한데, 그래도 자, 얘는 성 없이 시작하는 약간 보조 같은 느낌의 영웅으로 시작하네. 군돌라는 요번에도 왠지 키우기 힘들 것 같아. 자, 로그. 그리고 위쪽에 막혀있고 건물 지을 거 다 지었고, 그 다음에 부영웅 뽑지 맙시다. 이 지역에 마녀를 방문한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해주었을 뿐 아니라 타이탄의 번개를 어떻게 모으는지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방법까지? 4개의 아티팩트를 찾으십시오. 타이탄의 검, 타이탄의 갑옷, 천둥의 투구, 그리고 파수병의 방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꿈속에서 보았던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법사의 오두막을 방문해서 그 아티팩트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마법사의 오두막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마법사의 오두막, 눈깔 오두막이 아직은 안 보이네.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여기에 하나 있네. 딱 있는 위치인 것 같고, 아무튼 타이탄의 번개라고 하는 아티팩트는 좀 보기가 어려운 아티팩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랜덤 맵에선 볼 순 있지만 약간 게르 같은 아티팩트라서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면 170. 자, 이게 오거 메이지였으면 조금 피통이 높은데 그냥 일반 오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40짜리예요 그래서 120짜리 이상만 있으면 되겠죠? 이럴 때 얼음화살이 딱이죠. 번개는 210이니까 만화 들드는 얼음화살로 한 마리씩 점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글화는 그냥 추출한 거 쓰는 거예요. 그 크로니클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영상이랑 그 다음에 메인 메뉴랑 그런 거 보여드리는 데만 쓰고, 그 다음에 본 게임은 이게 추출한 맵으로 합니다. 아, 다키스타.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것만 봤네요. 아, 미안합니다. 그거 유저 패치가 있어요. 팀 와일드에서 만든 유저 패치가 있습니다. 자, 폭풍의 투구. 야, 이렇게 좋은 거를 갖고 오라는 건데, 아, 폭풍의 투구를 갖고 오면 천둥의 투구를 주겠다고? 당신이 들은 대로 내가 천둥의 투구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나는 그걸 팔 생각이 없어. 뭔가 교환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 천둥의 투구 그거 좋군 라고 하는데, 폭풍의 투구랑 천둥의 투구를 바꿔주니 멍청한. 천둥의 투구가 훨씬 좋은데, 아주 멍청한 녀석이에요. 예, 그냥 구글에다가 다키스트 던전 한글 패치라고 딱 치면 그냥 나와요. 크로니클즈는 확장팩이에요. 확장팩. 이거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 확장팩이에요. 당신이 이 늙은이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이제 나는 원하는 아티팩트를 찾기에 너무도 약해졌지만, 아직 그 아티팩트를 포기하고 싶진 않구요. 당신이 사악한 모래시계를 내게 가져다 준다면 약간의 금을 드리지 라고 하네. 금? 여기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데인데 괜히 왔어. 나가. 이거 나가 쳐도 되긴 되는데 10댓마리 90일 나가 칠까? 나가 치자. 그냥 뚫고 가자. 자, 나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두 마리잖아요. 나가의 생명력은 이렇게 220이란 말이죠. 두 마리에서. 근데 이게 하필 또 210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되게 애매하네. 그렇다고 또 이런 걸 쓸 순 없고. 데미지가 지금 애매한데 파볼 95, 화폭 100. 어쩔 수 없이 이거 화폭을 써야지. 자, 화폭으로 여기 네 마리. 위치는 딱 좋죠? 여기다 한 방 땅 날려주고.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10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마리짜리로 어그로를 끌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네가 모이기를 잘 기다리다가 화폭이나 한 방 빵 날려주면 돼요. 근데 위로 얘네들을 옮겼어야 얘네가 깔끔하게 이쁘게 모였을 텐데 위치를 안 바꿔놓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위로 올리고 홍진호. 그렇구만. 자, 올리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화폭이죠. 여기다 한방 빵 날려주면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조금 거슬려요. 일단은 화폭 한방 날려주고 대기 쭉 다시 한번 대기 타고. 얘네가 또 느려서 다행이에요. 진짜 나가라는 애들은 느리기 때문에. 봅시다. 여기서 한 마리짜리들, 얘네들은 화폭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마리 잘하면 여기까지도. 얘는 안 닿겠다. 근데 얘가 또 이 두 마리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발을 날리고 사기진가 이러면 좋습니다. 이러면 얘네 세 명은 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올리면 안 닿는데 얘가 닿잖아요. 여기다 딜.
대기, 방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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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여기 틀어맞고. 이 상태에서 화폭을 여기다 한 발. 닿나? 어, 된다. 오케이. 딱이다. 대기. 자, 여기 한 마리짜리가 뚫리겠죠? 죽었죠? 근데 한 마리밖에 안 죽습니다. 괜찮아요. 한 마리 죽고, 올라오고, 붙고, 이러면 여기 세 묶음 딱 되죠? 여기서 체력이 100 이상인 걸 쳐야 돼요. 요거죠? 요거 친 다음에 넘어가고, 다음 턴 딱 시작했을 때. 그때 화폭을 여기다 빡 날려주면은, 이렇게 1레벨로 나가 12마리 잡기. 자, 아무튼 밑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챙길 거 챙기고, 위에 있는 어이구야 도마뱀 찍을 뻔했네. 자, 이거 챙기고, 얘네들은 얘는 돈이나 좀 주워줍시다. 여긴 못 가고, 요거는 또 챙겨야 될 거 갖고 있다. 자, 일단 태클을 타봅시다. 당연하게도 여긴 패스트 와이번 태클을 타야 되는데, 이걸 타기에는 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목재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근데 55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짚습니다. 그냥 짚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하게도 패스트 베이머스 테이크를 타야겠죠? 탄 다음에 성체 성까지 딱 올려놓으면 아주 좋은 상태 될 것 같아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레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챙겨야죠? 이게 또 마법사 길드를 여기에 파수병 방패를 발견했고, 그 다음 마법사의 오두막이 여기 있네요. 이걸 딱 찍어주면은 이제 타이탈 번개가 있는, 타이탈 번개라기보단 그 재료가 있는 위치들을 다 볼 수 있겠죠? 화살 한 방 뿅 가서 죽여 봅시다. 여기서 타이탈 번개를 조합할 수 있는, 당신은 낡은 오두막에서 들어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마법사 이야기했고, 당신의 모험에 대해 도움이 될 곳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이언트가 지키고 있네? 여기 폭투 있고,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긴 검 있고, 여기 파수는 황폐, 여긴 어디였지? 아, 갑바 다이아야 골렘, 그리고 여기가 폭투인데 챔피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이언트. 이게 타이어타인이었으면 좀 어려웠겠는데, 자이언트 정도면은 뭐 그럭저럭. 자, 아무튼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요번주 안에 먹어야 되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요번주 안에 꼭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옵니다. 그리고 데스아는 보자, 데스아를 바로 저 위로, 여기 어차피 만나는 지역이니까 얘 보내버리자. 보내버리고, 이거 5에요 5 챕터 1의 시나리오 5에요 챕터 1의 그 제목이 황무지의 제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나리오 5 천사. 그 다음에 자, 태클 타야겠죠? 와이번 태클까지는 탔는데 지금 3일째란 말이에요. 근데 자원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긴 하네. 히드라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머지 두 성을 올리느라 둘 다 될라나? 일단 서포트 플라이 동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성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롭스는 포기합시다. 어차피 SOD라 사이클롭스 태클 타기엔 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돈, 황금알? 황금알을 지어주고 그 애를 쓴다면은 또 이제 우리 샤프시터보다 더 세다는 바로 그 황금알. 자, 돌아가서 여기다가는 이제 바랄랄 지어주고 싶긴 한데, 지금 4일차 오크 하나, 둘, 사, 오, 육, 칠. 근데 두 개 성을 같이 올리니까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저는 바랄라를 먼저 짓겠습니다. 아, 잠깐만. 만화 70, 35. 그러면은 만화를 채운 다음 바로 그냥 저기를 가버릴까? 아, 어차피 여기 먼저 가야 되지. 그러면은 뭐 그냥 천천히 가자. 자, 여기서는 바랄라로 하겠습니다. 바랄라 지어주고, 그다음 문제는 여기서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베이모스 한 마리 이거 가지고 요 만화 상태로 35로 뚫어야 돼요. 그 전에 다른 것부터 순, 그 다음 골렘, 골렘 마법으로 잡기가 좀 그렇죠? 얘 챙기고 챙기고. 네, 호타나 보통 히어로즈 할 때 밸런스 패치 하고 하시나요? 저 예전에 방송을 한 언제까지 그랬더라 내가? 여기 막혔네. 근데 골렘 잡긴 싫으니까 돌아가자. 제가 2015년 말에서 2016년 중순? 그 정도까지는 밸런스 패치로만 방송을 했었어요. 그게 더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일반판을 더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하다 바꿨어요 전. 뉴비가 입문하기엔 어떤가요? 쓸만해요. 할만해요. 뉴비가 하기에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내일부터 이제 초심자를 대상으로 그 공략이라던가 막 그런 거를 할 생각이라서 그런 거 보시면 딱 좋습니다. 자, 도마뱀 전사 이거 쳐야죠. 재수 없으면은 베이모스 한 마리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요렇게 나와주면 안 죽죠. 이래주면은 죽을 일이 없죠. 자, 다 붙여놓고
이게 도마뱀 전사 업그레이드 된 녀석이기 때문에 속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한 묶음으로 나와버리면 조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막 때리면은 죽어요 알아서. 자 붙여버리고 이거는 스팀에서도 팔긴 파는데 스팀에서 사시는 것보단 GOG라고 하는 스팀 비슷한 게임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두선어 칩니다. 이게 7레벨이기 때문에 3마리죠? 왜냐면 스팀에서 파는 거는 패치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GOG에서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쭉 대기 타고 베이모스한테 두날 걸어. 어이구야 이러면 안 좋은데. 자 대기를 타놨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으로 어찌어찌 살릴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사기진가 떠버리면 약간 저의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기죠? 안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사기 증가 올라가고 여기서 마법 꽂아버려야죠. 번개. 이 친구는 그 둔화 걸려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옮길 수 있어요. 또 사기 증가 증가라던가 뭐 그런게 안 뜬다면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옮겨놓고 대기 한번 타고 이쪽으로 끌리네. 이제 이 친구 요번 턴에 행동을 했으니까 얘네 안 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대충 조금만 갑니다. 조금만 가놓고 번개 한번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두나도 턴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호탕 아니지 참. 자연스럽게 저거를 보게 되네. 몇 턴 남았나 확인을. 얘를 차라리 긁어. 어 그래 붙여라. 만화 좀 아끼자. 자 이렇게 베이모스 동굴을 하나 챙겼기 때문에 이제 베이모스 이 7레벨 유닛이죠. 요거를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골드도 좀 먹어줍시다. 돈 없으니까. 이럴 땐 부여금 원래 뽑아야 되는데 예, 여러 마리 키웠다가 또 귀찮기만 하지. 이거 캠페인인데 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이죠. 원래 경험치를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돈으로 10대. 그리고 얘 마법이 얼마나 있었더라? 얘는 조금 마법이 부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얘는 또 지혜가 있지. 근데 얘는 네팔을 안 배운 거 보니까 전맵에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주일 돼서. 근데 전맵에서 네팔을 가르쳐준 게 성이 아니고 피라미드나 뭐 다른 거였나 보구나. 아니면 뭐 아이템 주고 배웠다든가. 왜 얘가 네팔 없을까? 네 대충 했나?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챙기고 자이언트를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가서. 아 근데 여기 서식지 있네. 서식지는 또 놓고 갈 수가 없죠? 챙깁시다. 챙길 거는 너무 안 챙겼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안 가봤잖아요. 여기다가 대살 다시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저 와이번 뽑아가지고 그냥 골렘 뚫고 막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밑에 있는 이런 짜잘한 거 이런 거나 쳐가면서 좀 쉽시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 캠페인에서는 딱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딱 세 묶음 그냥 화살 한 방씩 뿅뿅뿅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대기 타고 오면 대충 화살 한 방씩 방어 쭉 타다가 자 이 친구도 그냥 턴 넘겼습니다. 화살로 깔끔하게 잡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앞으로 왔을 때 예 그냥 쳐서 잡아도 되겠네요. 잡고 골드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태클 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문제예요. 히다의 연못을 지을 수 있지만 만원이 딱 있기 때문에 저걸 지으면은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이 베이모스 성장률을 높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성부터 일단 지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돈이랑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 고르곤 테크를 5,000원 성체 히드라 애끼자.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 몇 달 동안 당신은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아니고 준비 동쪽 지평선에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거대한 산맥인 월피크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적들이 막고 있습니다. 자그도 이 산맥을 넘어 그 자신의 방식으로 전투를 했고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길을 넘어가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넘어오게 되어있나 보다. 몇 달이라 정비와 준비의 사이. GOG.com GOG 아 오크. 그리고 여기 요거 차지해야죠. 고블린. 그리고 이게 있었네. 늑대 기병대 이거 잠깐 뚫어주고 여기다 마법사기를 지은 다음에 만화 회복해서 가야겠네. 자 도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잡아야죠. 잡아 족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넘어가고 앞에다 붙여놓고 자 여기서 시작하고 12마리 이거 다 바로 그냥 붙여버리면 끝나죠. 맞아봤자 안 아파요. 방어가 구라서 방구죠. 줄이만 방구 10대에서 금골렘 10대마리 정도면 뭐 충분히 잡죠. 얘네들은 쓰지 맙시다. 그래도 애껴서 좋으니까 애껴야 좋으니까 5마리
자, 이거 그냥 붙입시다. 이 골렘이 또 맷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치료라던가 뭐 석갑 같은 거를 좀 써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님 하나, 아, 골렘이 참. 번개 이런 거는 택도 없고, 아, 축복을 쓰고 돌격을 할걸 그랬네. 두나를 여기다, 아니야, 아니야. 두나 써도 이미 늦었어. 잘하면 얘 죽을 수도 있겠다. 치료를 쓸까, 방패를 쓸까? 방패, 딴 거 뭐 없나? 모래늪, 방해물 제거, 화염벽, 약화, 정확성. 방향선, 축복, 시료, 모래저항력. 그래, 방패로 하자. 자, 방패 써주고 대기 한번 타면은 여기에 다 달라붙겠죠? 한데 얘 한 마리 죽겠다. 이거 죽는 각이다. 죽었죠? 어, 죽었네요. 20 정도가 더 달았네. 아깝네요. 에, 너무 골렘을 무시했어, 너무. 자, 이 친구 그냥 빼고 이거, 아, 이 괴주 붙일 필요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얘가 7레벨이기 때문에 얘로 그냥 싸우면 되는 거를 빨리 잡겠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마리 날린 거죠.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자, 오크 7마리 이것까지 딱 요번 턴에 먹어놓고, 그다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챙겨주고, 요렇게 지금 발전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가고 싶지만 좀 멀어요. 돈 먹고, 그다음 로그. 로그 같은 경우는 얘가 외교술이 있어요. 근데 이병력을 아마 합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얘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 들어오죠. 이러면은 이게 예견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볼 수 있습니다. 2090원에 돈만 지불한다면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얘네는 합류하길 원한다, 공짜.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해먹을 수 있어요. 돈 좀 먹고. 그 다음에 얘네가 들어오면은, 아, 얘네가 들어오면 딱인데, 마법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6일차기 때문에 히델의 업무 지어놔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성까지 지어놨는 거 확인 마지막으로 해놓고, 마법사일드 지어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못 들어왔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이 상태에서 히델의 업무부터 지어놓은 다음에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풍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티 고마워요. 땡큐.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내려와서 이거 먹고, 얘네들은, 얘네들이 아니죠, 이 군돌라는 그냥 돈 먹는 셔틀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타르넘이 딱 본선 안에, 이 풍차 못 가는 건 좀 아깝긴 한데 자원이 딱히 모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또 1일차 이거를 또 찍어야 되네. 근데 또 만화도 채워야지. 여기를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마호사일드 지어놔야 그래야 만화 채울 수 있겠죠. 만화 채워놓은 다음에 이동을 최적화해놓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싸, 데싸 돈. 그리고 얘는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적대적, 이것도 적대적, 둘 다 안 되고. 그리고 어, MP가 좀 달았기 때문에 MP를 채울 수 있는 어딘가를 가야겠죠. 그 다음 여성에다가 성체만이라도, 지금 7일차라서 어차피 성 못 가면 히드라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고르곤을 짓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전 차라리 얘네들 성장률을 늘리는 쪽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몽구스의 주관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진행 상태가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속도라면은 페널티 플레이까지 아마 금방 갈 것 같은데? 여기가 막고 있는 데인데, 어, 캐슬성이 하나 보이네. 이 상태에서 딱 보이네. 타르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챙길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베이모스를 갖고 가야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부터 어디 뭐 없나? 얘 만화 23밖에 없어요. 만화 쓰면은 덤벼볼만도 했을 텐데 없어서 안되고. 어, 얘네도 공짜였네. 아, 여기 갈걸 그랬어 아까. 여기에 뭐 자원이 많을텐데 아까 갔었어야 되는데. 봅시다. 이 두 마리 추가해가지고 이거라도 갖고 가야겠죠? 오크 이거 속도 느려가지고 갖고 다니기 솔직히 별로 안 끌리는데, 지금 그냥 빼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다니까, 그냥? 얘네 그나마 이렇게 6, 7, 6이기 때문에 최소 6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빼면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얘네가 5고 얘가 4고.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동거리 증가하고, 여기 이거 챙기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풍차 같은 데도 안 들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가지고 저 자이언트랑 빨리 쉬자. 그리고 170원 남았기 때문에 테크 못하죠. 턴을 그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자이언트, 어 뭐야, 앞에 뭐가 있구나. 고블린부터 죽입시다. 건방지게 내기를 막어. 어, 24마리 이 친구가 4마리, 무려 7레벨 유닛 4마리인데 이게 또 극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상대방의 방어력을 40%를 무시하는데, 감소? 감소라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공격력이 28인데다 공격술과 그 다음에 특기 중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대화가 돼있어가지고 이런 애들로 베이모스 써주면 굉장히 셉니다. 물론 뭐 적군에 영웅이 있는 상태에서 영웅과 전투를 할 때 그럴 때 더 효과를 발휘하긴 하는데, 이걸 일단 막고 시작해야겠네.
자, 맞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번개 데미지 210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공격 마법이 다 애매합니다. 오르마살이 170이었죠? 그러면은 자이언트는 150이니까. 근데 이 타이탄을 좀... 이게 210, 90. 야, 이거 두 개 딱 한 발씩 써가지고 타이탄이 잡히네. 이거 한 발... 아, 예, 지포 형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기 한번 타고 원거리 쏘는 애들 걸음걸이도 영웅 이동력에 적용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원거리, 근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날개가 달렸던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동거리예요. 아, 한 대 맞고 시작했고요. 체라... 그죠? 123. 이 정도의 피면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여기 안 닿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필 또 닿네? 잘못 썼네. 얘로 두 마리 잡고 시작해야겠네. 이거 잡고 파이어월을 여기다 깐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친구부터 안 잡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잡아야죠. 그리고 피 단다 싶으면 치료 한번 써줘야 되고 봅시다. 여기서 화살 여기 잡고 이러면 딱이죠. 300 300 영화 300이 생각나는. 그리고 자이언트들이 또 이렇게 속도가 쓸데없이 빠릅니다. 얘는 7이고 얘도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턴을 잡았어요. 그럼 다음 턴이 얘고 그 다음에 얘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 위치에 안 닿는 요런 데다 냅두고 어이구 사기진가? 얘 움직인 다음에 이제 베이모스 턴 여기서 얘 딱 끊어주면은 여기까지 안 닿죠? 근데 이 뒤에 둘이 문제고 대기를 한번 탈 걸 그랬어? 이거 치고 이거 반격 아프고 64 64? 두 마리... 아... 이건 좀... 그래 니가 희생해라. 자, 너 희생해라. 이것도 잘 했으면 희생 안 할 수 있었는데 네, 대충 했네요. 대충. 자, 여기서 치료만 써주면 그냥 버티거든요. 114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막 사기 증가라던가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그냥 받쳤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네. 아, 그래요? 자, 81 이 상태에서 잡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7레벨 총 7마리죠. 거기다 타이탄이 껴있었는데 7레벨 7마리와 2레벨 7마리를 교환했네요. 트레이드 길교 쩔죠. 자, 그리고 파수의 방패 이거 챙기고 방어력 많이 올라가겠죠? 이거 합류 받고 얘네도 왠지 합류할 것 같았는데 도망가네. 2레벨 마법 필요 없고 다 있어. 그리고 그리핀 이거 왠지 합류할 것 같은데 일단 도움부터. 그리고 골렘도 합류네. 5,500원 5,500원 골렘 뒤에 아이템 많으니까 일단 쳐야겠고 이거는 5,500원 없었기 때문에 보내버리고 일부러 안 받겠습니다. 저건 돈이 저런 골렘 따위를 받을 때 돈을 쓰기는 좀 그래요 지금. 네. 아, 그래요?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자, 얘로 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유황 같은 거 저런 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다른 태클을 뭐 썬더버드 태클 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는 아직 성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고르곤졸라 동굴 지어놓은 다음에 성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턴을 종료를 하기 전에 잠깐만 건물 안 지은 게 보이지? 시장 치킨보다 싸다? 조언자이자 친구인 하닥이 천막 안에서 혼자 식사 중인 당신을 방해했을 때 당신은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무엇이 신경 씁니까? 왕이시여 그 바바리안 여자 때문입니까? 아 맞아 그 바바리안 여자가 안 왔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닥의 말이 맞습니다. 비록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당신은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닥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당신은 하닥에게 거짓말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큰 고독감도 느낍니다. 아이구야 갑자기 이렇게 바바리안이 연애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전쟁 광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에 그거 되죠. 거기다가 이 스트롱홀드에 하필 또 프리랜서 길드가 있으니까 녹여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겠죠? 예, 넌센스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 프리랜서 길드에 뭐 팔고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닐 거고 아마. 자, 아무튼 내려와서 이 치킨이 들어오는지 봅시다. 공짜죠? 공짜 받아야죠. 받고 예, 가고 파수병 방패 요걸로 인해서 이렇게 방어력이 플러스 12가 됐기 때문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안 좋아하는 아티팩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미션에서는 저를 챙겨야 되니까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머스 동굴 하나 더 있네? 어떻게 하는 거지? 요렇게 가서 삥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잘만 달렸으면은 베이모스 동굴을 두 개를 점유할 수 있었겠네? 이 가지 말고 바로 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가서 길 따라서 가는 게 제일 빠르니까 예, 빨리 가가지고 베이모스 동굴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3일차입니다. 성을 지어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크의 모든 성장률이 다 성까지 갔고 그다음에 요 상태에서 여기 오크 타워 같은 거 짓고 오거 요새 같은 걸 지어놔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기념 치킨이 공짜. 치킨 공짜 행사는 진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자, 금 먹고 수분 먹고 금 먹고 사이클로스 이거 안 들어오죠 당연히. 어? 야, 이 병력 많이 불어났나? 어, 오합 지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 11마리의 생명력은 넘길 정도가 됐네. 어느새 이렇게 됐대? 자, 얘네 공장이가? 바위가 고일. 자, 이게 또 있기 때문에 합류를 할 수 있죠? 합류시켜주고, 어, 거기다 MP 안 그래도 문제였는데 채울 때도 있네. 개꿀이네, 여기. 지역 좋네. 자, 병력을 원래 부영을 하나 뽑아가지고 나눠놓고 막 그래야겠지만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까지 딱 뚫어주고 가고 싶은데 아니면 유닛을 준 다음에 잠깐 빌려준 다음에 치게 하든가 그러고 싶은데 이동력을 이렇게 써도 될라나 모르겠어. 여기 요번 주차 거 챙겨야 되는데 이건 얘로 챙기면 되겠고 군돌라한테 줍시다 그냥. 잠깐 주고 줄 거 주고 방패도 잠깐만 주자. 군돌라로 딱 친 다음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겠네요. 자, 돌려주고 주고 그 다음에 느린 거 빼고 넣고 요렇게 해서 보내고 다시 타르넘 출발. 자, 요거는 이따가 왜냐면 이동거리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버리면은 또 저걸 못 먹으니까 베이모스 동굴을 바로 달리고요. 이렇게 가서 아래에서 내려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못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조상. 그리고 여기다가도 역시나 오거 요새 지어놔야겠죠. 이 사이클로스 동굴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짓기가 좀 힘들거든요. SOD에선. 근데 또 크리스탈을 많이 주어주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을 수도 있긴 하겠네 보니까. 그리고 골드 이거 아까 안 챙긴 거 지금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먹을 수 있네. 이거 먹고 데사부터 가봅시다. 자, 사이클로스 들어오죠. 그냥 봤습니다.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원래 뺀 다음에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받겠습니다. 이거는 1레벨 당연히 이거죠. 이렇게 6레벨 11마리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마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 두 배도 받았기 때문에 얘로 이제 위쪽에 못 뚫던 거를 뚫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10마리 이건 챙기고 검사 4자 들어가는 직업은 없애버려야죠. 자, 크루세이더. 크루세이더는 쓰기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치만 이 친구 속도 6이에요. 그냥 붙입니다. 얘가 죽을 리는 없으니까 시작하고 넘어가고 붙여버리고 다같이 치킨 반격 한 마리 잡고 검사 제거 좋습니다. 그리고 잡아주고 골드 딱 길가에 근처에 있는 것만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저쪽 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적인데 나가 10마리 마나 52 오케이 충분해. 자, 나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얘는 파볼이라던가 막 그런게 없죠. 화염벽을 깔기에도 지형이 애매하고 이렇게 깔면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얘 턴이 먼저니까 뭔가 효과 있긴 하겠네. 그래도 깔 필요는 없겠죠. 번개 210 애매해. 나가 퀸이 한 묶음 퀸 한 묶음 장님 번개 화살 쓸거 진짜 없다. 정말 지지리도 없다. 어디보자. 한 묶음짜리가 있긴 있는데 아 그래요? 4자 들어와요? 한 묶음짜리 이렇게 차라리 그냥 170짜리로 칠까? 이게 이득이네 오히려. 어차피 못 잡으니까. 번개 10 남겨가지고 얘로 처리할 수는 있겠고. 그래 위에 거 치고 나나나나나난 나나나나나난.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나가 퀸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또 7이나 되죠. 빠른 녀석이요. 여기서 이제 베이모스 출발. 잘못하면 반격도 안 받는 애들인데 이건 좋다. 잘 떴다. 이거 제거. 대기를 탔기 때문에 한 번 더 행동을 할 수 있죠?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위치가 좀 그렇다 근데 여기다 번개 꽂아버리고 대기 한 번 타고 얘를 빼고 싶은데 담아주면 조금 위험해. 근데 붙여놓으면은 다 두드려 맞는단 말이지 이 멍멍이가. 그래도 또 아까 같은 사기 증가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를 희생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 두 마리가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도 사기 증가는 싫어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한 대 맞았으니까 154. 어, 근데 아, 맞아. 파수병의 방패. 아, 맞아, 맞아. 방패가 추가됐지. 방이 13 올랐지. 아, 그냥 얘 두 마리 버리지 않았어도 됐겠다. 괜찮아. 두 마리는 뭐 버리는 거죠, 뭐. 자, 지력 하나 올라갔고 돈 세 개나 있으니까 챙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보네요. 윗길이 없어 보이죠? 여기도 안 뚫려 있고 저거는 게이트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인가 보네. 괜히 왔어. 자, 그리고 군돌날 이거 먹은 다음에 요거 요번 주차 지나가기 전에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5일 차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병참 있네요. 충분하네. 그리고 본성에다가 이제 오거 요새는 됐고 사이클스 동굴을 이거 지어놔야겠죠? 철광석이 8개 모자랍니다. 8개. 그렇기 때문에 대작간 먼저 지어놓고 시청 테크 준비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장간을 지어놔야겠죠. 시장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많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부영은 아까 말했다시피 안 뽑습니다. 그리고 7일차 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찍어주고 그냥 갑니다. 가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대사 유닛을 많이 챙겼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예견 같은 게 있으면 또 쓸만한데 예견이 이미 있네요. 그냥 갑시다. 여기 그냥 퇴각시키고 갈까? 퇴각을 시키고 올라가는 게 더 깔끔하겠지? 유황이 7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먼저 가자. 왜냐면은 이 캠페인에 제일 중요한 건 마법인데 마법사 일들 꾸준히 올리려면 또 이런 걸 초반에 먹어놔야 그래야 게임이 편해지니까 먹고 갑시다. 그리고 열대 골렘 이런 것들은 밥이죠. 밥 얌얌쩝쩝. 자, 앞에 가있고 시작 대기 쭉 타다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 베이모스로 가서 어흥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생기고 목재소가 아니 철광석 광산이 보이는 걸 보니까 여기가 뭔가 적군의 성이 뭐 중립성이 있네요. 적군의 성이 아니고 의외인데? 중립성 하나 발견. 그리고 본성에다가 이제 사이클스 동굴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이 좀 아깝긴 한데 6일차니까 이럴 땐 시청부터 먼저 지어야 돼요. 시청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긴 대장간 아직 안 지었죠? 대장간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 시청부터 짓고 그 다음에 테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롭스 아니 이제 베이모스 서식지랑 사이클스 서식지는 뭔가 비슷하죠? 생긴 게 이거 찍어주고 이거 이땅 하고 자 요거 먹은 다음에 요번 주차에 안 뽑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냥 갑시다. 그리핀 묶음이 있죠. 이럴 땐 받아야죠. 예, 골드 챙기고 예, 이거 챙기고 이제 여기도 갈 수 있게 됐죠? 얘가 합류를 안 하네요 아직. 얘네들도 합류를 안 하고 얘네도 합류 안 한 애들이 되게 많네. 얘네 합류를 하는데 필요 없고 일단은 당연하게도 좋은 거는 이거죠. 이 신발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열대스 마법사 이것도 보자 14인데 이건 그냥 베이모스의 헤이스트 걸고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나? 자 시작하고 이 친구가 속도가 오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대기 한번 타고 안 닿죠. 당연히 헤이스트 써주면은 닿습니다. 붙여줍니다. 바로 어흥 한방 잡아주고 부성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딱 7일차이기 때문에 요번 주차에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탑도 없죠. 딱 보루까지만 지어져 있는 딱 나 쳐주십쇼 하는 그런 성이죠. 아주 치기 좋은 성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마 방어술이 있었죠. 제 기억엔 타르넘이 아마 지금 방어술이 있는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해자도 없는데 이거 기다릴 필요도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방어술 있어 이래버리면 이거 진짜 못 뚫지. 자 여기다가 바랄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을 하나 올려놨고요. 그 다음 본성 바랄랄 지었었던가요? 지었네요. 그럼 타르넘 받았을 테고 철광석 하나 먹고 내려와서 7일차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기 위해선 트롤을 쳐야겠죠? 이 트롤 같은 녀석들을 칩니다. 자 트롤은 은근히 센 녀석들이긴 한데 근데 배치 안했다. 깜빡했다. 은근히 세긴 한데 세면서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알아서 죽습니다. 이제 얘 붙어서 반격받아서 죽고 저랩대는 좀 치기가 애매한 애들인데 이렇게 7레벨 유닛이 있으면은 상관없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를 이틀을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여기랑 이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 그 일방향 출구 하나 있었죠? 거기랑 이어질 것 같은데 일방향 출구가 어디 있었더라? 이쯤에 있었는데? 출구 여기랑 이어지나? 이게 저쪽 왼쪽으로 가 있으면은 가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군돌라 베이모스 뽑았나요? 뽑았네. 자 이거 저격수 잡고 갑시다.
이거 그게 있으니까 이 뭐야 전술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속도 6이죠? 얘는 근데 지형 보정이 있기 때문에 내비도도 충분합니다. 해자 없으면은 창... 아... 에... 에 그죠. 그게 짝. 자, 자원창고보다는 여기다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마법사기를 지어놓고 시청을 태클을 타야죠. 그 다음에 6,800원이 모였는데 시청 태클을 탔으니까 이제 7일차에 사이코송을 지어가지고 성장률 높여놓고 여기서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슬의 움직임이 생겼네요. 이제부터 저 친구가 나올 수 있는 상태 되는거지. 3주인데 몇 달 동안 준비하라고 하더니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네. 얘네들 도망가고 다 도망가네. 방문했고 자바라 220이기 때문에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쳐주고요. 챔피언이 한 묶음 껴있고요. 저는 챔피언한테 장님을 쓸까 하는데 우선 선턴 잡았고 네파 700이고 5마리였지. 버서크 20. 번개 210. 애매하네. 자, 장님을 쓰겠습니다. 왜냐면 사이클로스가 11마리나 있기 때문에 사클로 데미지를 이걸 크게 줄 수 있으니까 450이면 거의 뭐 한 방이잖아요. 400 이상만 떠도 되는데 내비두고 요 상태에서 쭉 넘어가다가 얘로 위에 거 치고 3마리 된 거 내비두고 올리고 로그 약하니까 일단 가있고 얘가 260 그리고 속도 6 이거 7 속도 조심 얘가 6 그 다음에 사클로 밑에 거 제거 얘가 7 얘도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턴 잡았죠? 이때 뭐 번개를 친다고 하든가. 근데 번개를 쓰면은 얘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수 있겠지 설마? 못하진 않겠지. 한 마리 남기고 마무리합니다. 못했어요 이럴수가. 이래버리면 유닛이 하나 안 죽었네. 다행이다. 자 이거는 가까이 가서 원거리 페널티 없는 상태에서 400 이상의 데미지를 줘가지고 한꺼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얘도 혹시 모르니까 가있긴 하자. 자 넘어가고 여기서 440까지 줄 수 있는데 400 이상만 주면 돼요. 이럴수가. 한 마리 죽나요? 죽었네요. 아 아깝네요. 420을 못 줬습니다. 최소가 350 몇이었는데 400이 안 떴어요. 이건 좀 재수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사킹 얘네들은 웬만하면 받는 게 좋으니까 일부러 보류를 좀 하고 이 윗길이나 정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찍어놓고 크리스탈 너무 머니까 가지 맙시다. 그리고 1차 됐으니까 이거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잼 같은 거 챙기고 목잼 많으니까 가지 맙시다. 이동거리 낭비예요. 그리고 군돌라. 자 1차 됐으니까 이런 거 모을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또 까먹기 전에 베이모스는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베이모스는 챙겨야겠죠? 그 다음에 부성에다가 태클을 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베이모스 태클 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벽 위에 동지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시위회를 짓고 싶긴 하지만 일단 시청부터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놔야 돈이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겠죠? 히드라 4마리가 모였고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대로. 적에 대한 당신의 승리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승리할 때마다 당신은 월피크를 가져주려고 하는데 실패. 잔혹한 고문을 받으며 자신의 오만함을 곱씹어야 했던 여러 군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고블린 이동거리 증가. 오크 저번주에 안 챙겼죠? 가서 돈 챙기고 데스하로 위쪽 한번 봅시다. 이거 안 칩니다. 여기에 아마 가는 길이 하나 더 있을건데 거기로 뭐시기야 아이템 봅시다. 밑에 거 제거. 그레이트 바실리스크 그바죠? 그바. 근데 쏘고 3마리. 이거는 번개는 지금 생명력이 딱 90 남았네요. 90이 딱이죠. 90이 딱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90짜리 써야지. 목재 금 크리 여기 가고 썬더버드. 얘네들은 적대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썬더버드 속도가 빨라요. 썬더버드라 이거 피해 좀 생기겠네. 자 봅시다. 여기서는 장님으로 가자. 장님 가고 그래서 사클이 있으니까 사클로 한 마리 제거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사클이 다음 턴에 턴을 잡아서 이걸 딱 죽여버리면은 피해가 없죠. 그나마 마나가 조금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돌뚝배기. 자 그리고 여기는 바랄라 받았으니까 갈 필요 없고 창병이나 친 다음에 도망가다 하니까 죽입니다. 이게 다 경험치예요. 특히나 1레벨 중에서도 경험치 잘 주는 창병입니다. 얘네들은 잡아야 돼요. 그냥 갖다 대주자. 사기 증가. 이러면은 대주는 것도 없고 그냥 쳐야지. 이 창병들은 생명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1레벨 중에서 경험치가 많은 편이라서 저렙 때 잡아주면 또 경험치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경험치 먹겠습니다. 왜냐
레벨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레벨까지 요번 맵에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위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싸구려 시장 같은 거 하나 딱 지어놓고 시위회 준비나 하도록 하게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두 개. 자, 요거 챙기고 일단은 데스아의 길 트는 거부터. 고블린이, 아유, 고블린 따위가 감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죽입시다. 이런 건방진 고블린을 죽여야 합니다. 그냥 제가 도망가겠다 그랬으면 살려줄 거였는데, 예, 건방지기 때문에 죽입니다. 이건 뿅 사망.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만 딱 찍고 목재 안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마법사 이런 애들이 원거리가 합류를 해야 좋은데, 자, 저런 애들 일단 방치하고 저쪽에 있는 폭풍의 투구 저걸 빨리 받아가지고 그 퀘스트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안 쳐야죠. 쳐도 이길 순 있어요 충분히. 피해도 안 볼 수도 있고 마나 많기 때문에. 유황은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마법사 길드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레민 따위가 합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죽입시다. 이것도 그냥 도망만 갔으면 제가 살려줄라 그랬는데 그레민이 감히 우리 군대에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기 때문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르넘 여기다가는 절벽의 둥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썬더버드를 추가하는 게 또 좋거든요. 이거를 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래버리면 또 시위회가 물 건너가죠. 6400원 어쨌든 갑니다. 과연 저 말이 진실일까. 자, 쭉 대기하고 이 돼지들 오면은 죽이도록 합시다. 9마리 넘어가고, 자, 밑에 거 8마리 잡고.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아이템엑스 3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궁술 중급, 전혀 쓸모없는 궁술. 자, 썬더버드 N7 이런게 합류. 기병의 장갑 있네. 이건 쳐야지. 자, 기병의 장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필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잤네. 3마리인데 방이 21이니까 안 죽겠지. 근데 위에가 어디든 맞는구만. 그러면은 얘를 붙이자. 그럼 안 끌릴 건데 아마. 우리 썬더버드가 선턴이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얘를 저지하면은 얘네들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또 얘가 줄어든단 말이지. 아니면 뭐 공격을 쓰든가. 210이니까 60 18 자, 우리 뷰티 마종님 26개 26단두대는 뭐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뭐죠? 2단두대도 아니면 26단두대 그거는 하려고 해도 어렵겠는데요? 자, 스시 호구블린 이것도 쳐서 경험치 받으려고 그랬는데 호비니까 이건 받겠습니다 그냥. 예, 윤민희님 어서오시고 다른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 여기서 태클을 시위회를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다 됐으니까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미션이요? 단두대 미션. 그런 건 제가 사절하겠습니다. 설마 여기 안 뚫려 있는 거 아니지? 그 바? 아, 그냥 일반 바실릭스네. 이거 죽입시다. 자, 도망을 안 간다고 하면 제가 안 죽일라 그랬는데, 예, 도망을 간다고 하니까 죽입시다. 근데 도망을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안 죽일까요? 도망을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안 죽이죠? 자, 일단 대기. 난난난난난난 앞에 온 거 죽이고 방어 쭉 대기하고. 자, 건방지게 이렇게 앞으로 왔으니까 죽이고 4마리 숫자 많아 53마리 이런 거로 잡아야죠 제거. 그 다음에 크리스탈 챙기고 크림 먹고. 자, 여기 돈이 많으니까 이것까지 딱 다 먹어주면 시위에 지은 다음에 스트롱홀드 성에 태클 탈 수 있겠죠? 도마뱀은 이것도 잡아줘. 아, 이것도 받으면 돈 없어지잖아.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래버린 군돌랑 돈을 챙겨야 되는데 이 근처에 돈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거 뚫고 가서 갈 수 있겠다. 자, 군돌라 MP가 있으니까 여기는 칠 수 있겠죠? 봅시다. 몇 마리지? 5마리의 MP가 마력이 4. 이 데미지가 안 좋을 거예요. 4면은 110이니까 이건 장님이 나을 건데 차라리 110. 2마리밖에 못 잡네요. 그럼 장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장님을 아래에다가 먼저 대기 타고 대기. 자, 이게 일반 바실리스크였더라면 속도가 느렸겠지만 그레이트 바실리스크이기 때문에 하필 또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깐탁하다간 여기 사기진가 떴으면 좋겠는데 안 뜨죠. 깐탁하다간 유닛을 좀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유닛 중에 빠른 게 이거 하나인데 이걸 치고 빠질 수 있어요. 8이니까. 근데 이러면 얘가 맞는단 말이지. 35마리 26, 126까지면은 얘로 이걸 안 치면 죽는 거고 턴은 잡는데 얘한테 헤이스트 걸고 얘를 내려서 이걸 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얘로 이거 치고 얘 장님 걸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헤이를 여기다 걸어버리고 잠깐만 어디였더라? 여기다 걸어버리고 7. 아 근데 턴을 뺏기네. 두나를 써야겠네 이거는. 두나. 자, 안 닿죠? 위로 올려야 되고 조금 아깝네. 여러분 이제 얘가 붙죠. 이건 좀 아깝다. 자, 한 마리 남은 거 내비 두고 두나 괜히 아 괜히 쓴 건 아니네. 괜히 썼나? 두 마리, 한 마리 제거. 여기 가서 잡고 이제 생명력은 152. 이거 그냥 깨웁시다. 설마 석화 걸리겠어? 그냥 깨워버리고 빨리 잡읍시다. 빨리. 그리고 이 돈을 위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수풀의 떨림이 당신에게 매복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풀에서 튀어나온 도적들을 상대해야 할 것을 부하들이 경고했습니다. 헐, 원딜러가 좀 있네? 잠깐만. 얘 붙이고 시작. 서펀트 붙었고 두 마리째. 이러면 또 진로방인데? 일로 와서 열 마리를 친다고 치면은 얘네 둘... 못 잡네? 이러면 안 되는데. 38 16 16 공격 마법이 얘가 되게 애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범위형 공격 마법이 없어요. 이 화벽은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쓸 것도 아니고 헤이스트를 쓴다 그래도 야, 안 닿지?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지. 예, 저도 도적이라 그러길래 록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이래버리면 이 친구가 또 달겠죠. 피가 아깝네요. 자, 그 전에 얘로 좀 쳐주면 되긴 하겠는데 얘가 다음 턴에 선턴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를 그래. 자, 조금 줄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70 여기선 치료 한번 해줘야겠죠. 치료, 혹시 모르니까 치료. 약하다고 하더라도 또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자, 사기증가 떴으니까 이때는 얘를 때렸어야 이걸 죽였어야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랬어야 피해가 조금 더 줄었을 텐데. 예, 고블린 따윈 그냥 버립시다. 근데 돈 먹고 요래 버리면은 이 시위회를 딱 갈 수 있게 됐죠. 다행히. 그래서 본성에다가 시위회를 의사당이라고 나오네. 어쨌든 의사당을 지어주고 크리스탈 챙기고 이거 그 베이모스 업그레이드 하는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적군에게 가는 길인가 본데 여기 혹시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고 없으면 그냥 돈만 먹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파 얘로 챙기고 그 다음 가서 챙기고 그 다음 부성에다가 태클 타줘야죠. 자, 베이모스 동굴 태클 타긴 타야 되는데 4일째니까 여유롭게 갑시다. 천천히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의사당까지 다 지었겠다. 돈은 많이 늘어나겠죠. 당신은 오랫동안 월피크의 역사, 특히 월피크에 관련된 전쟁사에 대해서 의미시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산악지대를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성이 있습니다. 매우. 하지만 한 가지 전술은 시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뒤편까지도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군대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군대를 모아야 합니다. 이게 전술이야? 한 가지 전술만은 남아있다.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의 뒤편까지도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군대를 모아간다. 모아가야 하면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언이야 이게. 저건 조언이 아니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자, 수십 획단 가고일 63. 얘네 속도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섣불리 댐비면 좀 애매한데 그냥 치겠습니다. 두묶음이고 붙이자. 중공군. 중공군. 자, 얘가 못 때리죠. 2짜리 15마리 내비두고 여기 가서 치고 얘 대기 탔죠? 대기. 그 다음에 2, 3 3짜리 잡고 대기 탄 걸로 대기 탄 걸로 가서 제거. 그 전술인가요? 그런가요? 아니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건 많은 병력을 모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자, 데사 내려와서 남은 타이탄의 번개 재료를 모아야겠죠. 또 놀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속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겠죠. 그리고 늪지기 때문에 보정을 받을 겁니다. 오거 이거 제거해야죠. 경험치 많이 줍니다. 쭉 대기 타고. 그러게. 난 원딜도 60마리나 모였고 얘도 많고 이 파티가 제일 병력이 많은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하게도
얘가 외교술이 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방어, 쏘고. 아, 끄덕끄덕. 자, 위쪽에 있는 합류하네요. 이거 원딜러 하나씩 받아야죠. 그 전에 아유 챔피언이 안 들어오네. 자, 그러면 여기부터 받은 다음에 싸우는 게 당연하게도 이득이에요. 당신은 강력패에서 형형색색의 마차들을 만났다. 그 안에는 집시들이 있었다. 집사가 아니네요. 그들은 기꺼이 당신에게 합류해 춤추고 노래 불렀다. 집시들은 당신에게 점심 식사로 먹을 것도 나눠줬고 한 늙은 여자는 당신의 손금도 봐주었다. 당신이 그들과 헤어졌을 때 당신의 부하들은 집시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좋은 기분을 이어왔습니다. 집사인 줄 알았어요 순간. 6,400원. 이거는 조금 비싸긴 해도 받아야죠. 왜냐, 원딜러니까. 얘를 빼버리면 안 보이니까 뺄 순 없고, 차마 이래버리면 얘는 속도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뺄만한 게 이거밖에 없죠? 그나마 이게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렇게 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빠른 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챔피언 잡으러 가자. 봅시다. 전부 다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 정도 사이즈라면 이건 공격마법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개를 써가지고 위에다 걸어주고 이제 모이면 대기 탔다가 두드려준. 이제 좀 많이 죽겠다. 하필 또 로그 대기 얘로 253까지인데 90이 남아있으니까 190 이상을 주면 돼. 될 거야. 되고 얘는 480이니까 충분하고 얘로 제거. 아깝네요 좀. 아, 군돌라는 얼굴 때문에 쓰기 싫다고요? 군돌라. 그래요? 막상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 자, 대기 넘어가고 앞에다 붙여놓고 10마리 정도는 껌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참 영웅이 영웅 금 하트? 저건 뭘까 과연? 아, 금지하는 룰. 그러니까 멀티 룰이죠. 그 멀티플레이 하는 룰에서 안 쓰이는 거죠. 0.8 크래킹. 베이모스다. 아, 이거는 데사 데리고 와서 받고 싶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잡아야지.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이 증가 안 됐네요. 하나도. 일단은 대기하고부터 시작하자. 건히슨 0.8크래케. 아이구야. 건히슨은 좋다. 참신하다. 지금까지 그런 드립은 없었는데 괜찮은데? 자, 지금 공격력이 무려 26이나 되기 때문에 얘로 한 마리 잡고, 근데 얘네 둘이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 턴을 하고 나면 얘가 턴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얘로 잡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번개 쓴 다음에 그냥 서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아, 로그가 필요한 이유는 로그의 특기에, 이게 또 한글판이라 보여요. 어쨌든 로그의 특기에 이렇게 염탐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쉽게 말하면 예견이에요. 예견. 그냥 저 친구가 있으면 만화 없이, 만화 안 드리고 예견 효과가, 저급 예견의 효과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아, 잘못 눌렀네. 자, 이성이죠. 왜 테크 다 터져있나 했어. 여기서 요번 주차 가기 전에 베이모스 응글 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어차피 마을 다니다 보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성체부터 올려가지고. 당신의 보급마차 하나 습격당했다는 보고입니다. 적들은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서 보급품을 모조리 털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공격당했습니다. 곤돌라로 여기서 돈 챙기자.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뺏어야지. 자, 이건 올 크레세이더기 때문에 이거 앞에다 그냥 섣불리 막 붙이면은 위험하거든요? 왜냐, 두 번 타격이기 때문에 이건 공격마법을 쓰든가 장님을 쓰든가 해야 돼요. 저는 장님을, 위에 있는 7마리 숫자 많죠? 위에 걸로 장님을 써주고. 이 크루세이더가 이 두 번 공격이 온전히 다 들어가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긁어버리고 제거. 그리고 골드. 나 돈 필요한데 펜던트 따위를 왜 주는겨. 열대스 금골렘 그리고 오크대장이라 왠지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오네. 자, 이것도 원딜러긴 하지만 칩시다.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1픽셀이라서 못 가겠네요. 그러면 이 베이모스의 위치를 바꿔놔야 돼요.
여기 말고 여기. 자, 시작해봅시다. 가서 그냥 긁어서 경험치 받고 9마리 제거 받아주고 이거 챙기고 이제 얘는 갈 데가 딱히 없네. 여기 파란색 뚫고 갈 것도 아니고 얘는 여기를 못 뚫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까? 그래, 지력이나 증가시켜라. 자, 사크클은 잡기가 얘로는 어려우니까 그냥 가고요. 자, 드디어 폭풍의 투구 이렇게 두 개째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못 먹은 것들 지금 챙기자. 여기 골드 많으니까 골드 골드 이걸로 베이버스 데크 타야죠. 그 부성에 그 다음에 요거 풍차 아 물레방아 풍차 아니죠 찍었네. 자 보석 먹고 그 다음에 로얄 그리핀 이 친구들도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위험한 애들인데 우리 썬더버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렇게 놓고 일단 썬더버드로 한 묶음 잡고 뭐 여기다 헤일을 쓴다던가 두나를 하나 써가지고 잡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두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두나 걸고 썬버로 이거 잡고 자 앞에 오면은 이제 이거는 가까이 가서 붙어서 제거. 아 군돌라도 여자였어요? 군돌라 여자예요? 잠깐만 아 그녀는 계속 살아있고 그러네. 역해였구나. 아 참 히어로즈의 역해 세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마력 2 이거는 분명히 그냥 공짜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화는 무용지물이라는 건데 이거 지금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예, 돈 챙겼고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타르넘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본드래곤, 고스트드래곤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저 위치에서 기습으로 그래서 가면 위험해. 저 혹시 뭐 나오는지 기억하시는 분? 저 분명히 뭐가 나오는데 아니 보기 싫어지는 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그리고 올라와서 지력 하나 증가시키고 그냥 좀 충격이네요. 충격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챙겼고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차마다 저걸 추가해주네. 지금 실일차기 때문에 이거 챙겨서 가고 싶긴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죠. 일단 돌아와서 여기서 이동력 최대화 한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쓸 유닛들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펀트 플라이로 이동거리 최적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타르넘으로 밑에 이런데 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쳐야죠. 집시가 맨날 자 이거 그냥 붙습니다. 어차피 1레벨이라서 금방 죽습니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력 증가시켜주고 서포트 플라이 가줍니다. 10마리 잡고 자 여기서 시작하고 18마리 붙여서 자동 제거 그 다음에 텐트가 있다는 거는 텐트로 막혀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마력 증가시키고 이 늑대우린 제 깃발만 그냥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대마업사 갈 준비하고 이동력 남아있고 부성 7일차기 때문에 베이머스 태클 탔잖아요? 성을 지어서 성장률을 높입니다. 이 상태에서 선을 종료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당신의 부하 중에 전사 하나가 도적들의 비밀 소굴인 침입자의 고원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 도적들은 월피크로 가는 비밀 입구를 알고 있어서 그곳을 통해 브라카둠의 위자드킥에 가는 보급 마차를 끊어 끊임없이 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란 정말 좋겠군요. 비밀 통로가 있어? 일단 지력 증가. 여기서부터 문제죠. 16,000원 있는데 이 돈으로 근데 이 히드라가 겁나 느려. 이게 속도가 5에요 이렇게 늪지에선 그나마 6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를 뽑는 것보다는 여기서 와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속도가 빠른 상태로 다니는 게 낫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데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로그랑 사이크로스 요렇게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구성들 그 다음에 서펀트를 뺍시다. 이제 와이번 로드니까 요 상태에서 돈을 좀 먼저 먹자. 금광 있네. 대마업사 와 많다. 얘도 붙여야겠네? 이렇게 붙이고 레벨 7에 속도 5 예,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그 페널티 중에 히드라랑 카오스 히드라만 쓰기 페널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답답했어. 너무 느려. 거기다 업그레이드 해도 7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암 걸리는 줄 알았어. 자 생명력 봐줘야죠. 38입니다 이거 잡고 그 다음에 한 대 맞고 이거 붙이기만 하고 개 잡죠 애들이.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이거 잡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카오스 히드라를 업그레이드 해도 플러스 2밖에 안되기 때문에 7이라서 진짜 정말 짜증났어요. 마치 예전에 썼던 드워프랑 덴드로이드만 쓰기 페널티 그걸 하는 느낌이었어. 그걸 한 번 더 하는 기분. 자, 싸킹.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까 이 돈으로 아이번을 조금만 더 챙겨서 가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여기다 시장을 안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올려놨네? 자, 이러면 환율이 시장 3개치의 환율이 되니까 쓸데없는 자원들을 좀 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꿔주고 77개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바꿔줘야죠. 나중에 마법사율도 올릴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자원이 있으면 될 거예요. 와이번 5마리 추가해서 이렇게 속도 빠른 애들로만 다니면서 좀 최적화하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히드라를 데리고 다녀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광산에서 최적화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겠고요. 이거 죽입니다. 경험치. 나중에 페널티 하실 때 두 개 합쳐서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여러 개 합쳐서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솔직히 못 깰 것 같아요. 그거는 운빨이 진짜 제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 한 그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한 영웅만 쓰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한 영웅만 쓰기 플러스 원거리 유닛만 사용하기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뭐 하기에 따라서 되기도 하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건 한 10트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0트. 아, 하필 또 19마리 괴조가 합류한다고 하면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지. 근데 돈 14,000, 11,400원 이거 죽여야겠다. 원영웅의 1레. 원영웅의 1레. 와, 그거는 와, 그건 진짜 끔찍하지. 드워프 댄드 했을 때 저 병참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오래돼서. 자, 괴조기 때문에 이거 한 턴 더 끌어도 되죠? 썼었나? 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대기 쏘고 제거. 행운 쏘고 제거. 이렇게 다 경험치 바꿔주고 여기 타이탄의 갑바까지만 딱 얻어주면은 이제 남은 거라고는 뚜껑 있고 그 다음에 방패 있고 갑바 있으면은 남은 게 딱 저기 있는 칼인데 칼에서 매복해 있는 애가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요. 그리고 여기 한번 확인해보자. 이럴 때 군돌라 써가지고 확인해보자. 그리고 부성에다 테크 타야죠?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봅시다. 여기도 설마 매복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겠지? 다이아몬드 골렘이 있으니까. 28마리인데 근데 부성이 있네. 부성부터 먼저 아니다. 얘는 병참술이 있으니까 충분할 거야. 그냥 갑시다. 어차피 이거 느려 터졌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암튼 막 이것저것 이상한 거 섞는 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루는 이동만 하고 하루는 뭐 병력만 뽑고 뭐 그 다음에 뭐 주 6일 턴이라던가 뭐 그런 이상한 페널티들은 다 되긴 돼요. 결국엔 운빨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되긴 되는데 그런 식의 그 방금 말씀하신 원영웅 플러스 원거리 유닛만 쓰기 그런 거는 진짜 리트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죽겠... 자, 우리 멧돼지의 이동력을 제가 또 과대평가했네요. 안 닿았습니다. 제거. 아, 생산과 컨트롤. 그러네, 진짜. 딱 그 느낌이네. 생컨이네. 마시초크. 여기도 이... 뭐시겨. 포트리스였습니다, 일단. 보루가 깔려있기 때문에 보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데미지를 좀 덜 받죠. 1. 공격술. 10렙 찍으면 해고를 하느니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고급 마법 안 쓰기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게. 와이번 둥지. 와이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둥지가 있고. 자, 이렇게 딱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동거리 최적화를 해줘야겠죠. 까먹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조금 걱정인데 열댓말이라 이 몇 묶음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두 묶음으로 나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딱 한 묶음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얘는 여기다 배치를 해도 아슬아슬할 건데 일단 넘어와 보고 얘를 위에다 붙여야 될 것 같고 한 칸 더 위로 넘어가고 얘가 가운데로 헤이스트를 쓰지 않으면 또 못 들어가고 얘를 아래다 붙이고 얘를 여기다 붙이고 헤이를 한번 쓰자. 그냥 마나 딱 5 찾는데 바로 써버리네. 잠깐만. 근데 얘가 지금 역시 마법이 없어서 와 그럼 이거 좀 말렸네. 이러면 두드려 맞고 시작하지.
자, 마나 없어요. 아니, 마나 없다기보다는 마법이 고급이 아니라서. 이거 아프겠다. 자, 여기다 넣는 게 좋잖아요. 근데 걔가 일단 어그로 받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뻗쳐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웅의 숫자만큼 레벨 정하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마리 남았지만 죽진 않았으니까 됐고, 세 마리. 자, 고기방패 나머지 것들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험치죠. 이제는 경험치. 그리고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 정찰은 대충 다 끝났어요. 마력도 딱 찍었고, 그 다음 할 거 다 찍었고 했고, 그 다음 군돌라, 우리 못난이 군돌라 출발. 출발하면서 역시나 요거 챙겨서 가야죠. 그리고 부성 하나 더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도 태클 타야 되는데, 특히나 포트리스 같은 데는 강군의 감옥 같은 걸 지어놔서 그걸로 우리 메인 영웅들에게 스킬 줘야 되니까 저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시민의 간도 없었네. 찍긴 찍어야겠네. 선술집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이 포트리스가 아마 장군의 감옥을 안 지었죠? 공포의 문장을 먼저 짓습니다. 저 왼쪽 스킬만 찍기랑 오른쪽 스킬만 찍기 둘 다 했었어요. 아쉽지만 제가 이미 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골드 챙겨주고, 이거 합류를 시킬까 말까? 궁수. 솔직히 이거 궁수 2레벨 죽여. 죽어라. 자, 번개. 그리고 사기 증가. 안 뜨죠? 떴네. 안 떠도 어차피 우리 사이클롭스가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떴네요. 좋습니다. 자, 이동거리 증가. 트롤. 이 나약한 유닛은 우리 앞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런 애들 잡아주는 이유는 이 맵에서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경험치를 다 올려야 되는데, 이 3명의 경험치를 이 미션의 최대 랩까지 올려야 돼요. 이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잡아주면서 경험치를 꾸준히 모아줘야 그래야 합니다. 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요거. 요거랑 이거는 양방향이네. 이건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핀 놓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죽입니다. 이것도 죽여요. 다 죽여요. 막 합류한다 하는데 다 그냥 따라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대, 요거 한 대, 요거 한 대 한 묶음씩 싹 다 잡아버리고, 이 챙기고 가서 요거 갔다가 우리 타르넘 이 가볼까? 아 참. 마력 1이라서 가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이거 한번 돌아갑시다. 이제 슬슬 레벨을 올릴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다가 테크 타줘야죠. 장군의 감옥은 좀 나중에. 와이번까지는 테크 다 놨고, 공포의 문장 지어놔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밖에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시민의 간 지어놔서 돈 테크를 타줍니다. 그리고 요런 데다가도 자원창고 같은 걸 지어놓고 싶긴 한데 모자리진 않고. 이건 역시 돈 때문에 문제고. 자, 여기다가 장군의 감옥 지어놔야죠. 지어놓고 방을 올려놓고 온 2분? 아니, 그 반대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는데 그거는 하기 싫으네요. 자, 군돌라부터 일단 내려와고 위에 있는 자원 냅두고 이 지령만 딱 찍은 다음에 여기 확인만 해봅시다.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핀 이거 죽이고, 다 죽여요. 경험치를 만듭니다. 최대 레벨을 찍어야죠. 여기 그냥 붙습니다. 얘가 붙어도 방어력이 11이나 되니까 어차피 안 죽어요. 잡아주고 여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번 더 가는 데랑 금광 있고. 희한하네. 사클이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네. 자, 이래버리면 이거 경험치로 일단 받은 다음에 갑시다. 돈 먹고 챙기고 챙겨서 가고. 근데 그 반대라고 하더라도 몇 마리 없지 않아요? 그 일단 메두사 있지. 그 다음에 메두사랑 몇 마리 없지 않나? 자, 사클 죽입시다. 사이클로스 킹이 있네요. 킹이 있어버리면 조금 곤란한데. 자, 얘한테 이걸 건다고 하더라도 얘가 속도 아티팩 없으니까 얘가 선턴을 못 잡아요. 얘가 먼저 잡거든요? 얘가 먼저 잡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장님. 자, 얘가 사기 증가 안 뜨면 한 대 맞습니다. 안 떴죠? 결국엔 잃고 시작하겠네요. 예, 한 두 마리 정도 잃었네요. 아깝습니다. 넘어가고 이거 다섯 마리 붙여서 제거하고 두 마리. 그러고 보니까 자이언트도 우통 벗고 있죠. 근데 바지를 포함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자, 히드라 이거 딱 그 호구거든요. 호구 경험치 올리기 좋은 호구인데 카오스가 껴있네.
얘가 속도가 겁나 느려요. 그래가지고 두나 걸어주면 진짜 호구예요. 그나마 늪지라서 이렇게 오는 거지. 경험치 올리기 좋은 유닛이에요 이거. 봅시다. 카오스부터 일단 잡아야겠죠. 요렇게 호구 잡아주고. 어, 한 마리 살았네? 야, 호구 잘 버텨. 아, 드래곤들. 그렇, 듣고 보니까 옷이 안 입은 이라고 해가지고 인간형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애초에 입을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포함을 하면은 엄청 많겠네. 그리고 이거 쾌템이죠? 이거 쾌템은 무조건 해야 돼요, 캠페인에선. 그리고 요것도 잡긴 해야지. 16마리. 로그 조금 날리긴 하지만 로그는 딱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로그의 존재 가치는 딱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악진형만? 악진형, 네크 던전 인퍼노. 근데 네크가 포함되면은 난이도가 좀. 자, 골드 챙긴 다음에 여기는 뚫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갈 곳이라 온 타르넘이 여기 아니면은 저... 그...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본진에 한번 가고, 얘한테 유닛도 받고, 이거 다 받은 다음에 본진에 한번 가서 이거 업그레이드 에베로 하고 베이모트 더 추가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좀 그냥 가기에는 위험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 테크를 탑니다. 우리 에베님 테크를 타고요. 그 다음 포트리스에서 성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테크를 성까진 탔고, 만화 채울 준비하자. 여기선 마법사 일드 하나 지어놓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력 증가, 그리고 여기 확인. 역시 역시 여기가 맞았네. 갈 필요 없어 저기. 여기가, 아 여기가 베이모스 동굴 있는 데죠. 근데 위치가 안 좋... 어 근데 힐포트가 있네. 이러면은 곤란하지. 보자. 돈이 15,000원이면은 일단 다 하고. 야, 이 베이모스 동굴이 있는데 힐포트가 있더라. 그리고 오크타워도 오크로 바로 오크 대장을 올릴 수 있고.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사이클스 킹이 생겼으니까 원딜 넣으면서도 딜이, 아니 속도가 빠른 그런 유닛이 좀 생겼습니다. 골드 먹고 처묵처묵하고 올라와서 경험치 좀 늘리고. 자, 잠깐만요. 21렙? 19, 18, 19. 어, 21렙이라. 21렙. 영웅 숫자만큼 유닛 레벨 쓰기, 성 숫자만큼 레벨 마법만 사용하기. 어, 좋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예, 오늘 때칠 해요. 근데 오늘 거는 정해져 있어요. 내일 거를 아직 안 정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고, 오늘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 이게 호타가 아니기 때문에, SOD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려 7레벨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모스를 뽑으면은 저걸 에베로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어요. 잠깐만. 5니까, 이거는 화살. 잃고 싶지 않으면 화살. 그리고 여기서 베이모스 추가하고, 5일째니까 딱 좋네요. 자, 타르넘이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대로, 올라가서 챙겨와야 되는데, 이거, 요번 주차 갔네. 아깝다. 이동력 날렸네. 그 다음에 본성의 마법사 길드가 1레벨이었는데 이걸 올릴 필요는 솔직히 없어 보이고 전혀. 그 다음에 여기다가 5일차니까 5 5 6 7 히드라를 포기하자. 히드라 어차피 구려가지고 안 쓰는데 히드라 포기하자. 자, 장군의 감옥 지어놨나요? 지어놨네요. 그리고 부 이 스트롤드 성에다가 테크를 탈 거라고는 시청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간 지은 다음에 시청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스물스물 나오는구나. 누구냐 너. 로이니스. 금골렘 잡고 나오겠네. 여기를 방어해줄 애가 하나 필요하고, 베이모스 잡아줍시다. 세 마리. 포테이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한 마리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근데 6일째라는 게 좀 그냥 떠나기가 뭔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런 맵이네요. 이런 거 안 가겠습니다. 오거 메이지 올려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물론 세긴 센데 이동력이 느린 애는 쓰고 싶지 않아요. 이동력 느린 애들 파티에 많긴 한데 그래서 쓰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이거 한 마리 뽑긴 뽑아야죠. 왜냐, 위쪽에 저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줄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힐포트에서 올려가지고 조금이나 빨리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늑돌이들의 속도를 올려놓고 얘 올려서 저기서 왔다갔다 시키겠습니다. 공격수 라모 하나 찍고 이거 담당하고. 자, 데스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건물 같은 걸 찾아봐야겠죠? 이거 로그.
자, 로그가 숫자 줄어드니까 또 보급이 되네요. 예, 골드 이따 먹어야겠고. 사이클로스는 도망가네, 자식들이. 그 다음에 타르넘이 드디어 본진에 왔습니다.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어요. 크리스탈이 많기 때문에 또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까지 뽑아서 가고 싶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서 이동거리 최적화한 다음에 기다렸다. 어제 마나 채워야 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 남아있으니까 이거 찍고 돌아올 수 있나요? 젠장. 아, 낭비죠. 에, 개 손해. 완전 핵 손해. 그리고 군돌라의 위치에서 위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거 받아서 이동거리 증가시키고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갔다가, 아 여기 갔었지, 여기 가고. 그리고 건물 돈 없으니까 턴 종료.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지휘관들 중에 일부는 당신의 계획에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라카둠 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린 돌아가서 우리의 고향만 지키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의견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바바리안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음모를 꾸미는 적들을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알라에게 했던 방식대로 우리들도 몰락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가족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매해마다 당신의 누나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흐느꼈습니다. 브라카듬의 법에는 바바리안들이 자식을 하나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며, 당신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고된 일을 하기 위해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자들에게 딸들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라에게도 한 짓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 멘트가 이게 타르넘의 심정 중에 하나죠. 타르넘의 본심정. 세 마리. 얘는 이것까지만 딱 받아 출발하자. 그리고 얘 어제 만화 한번 채워야 되니까 다음 주차까지 받아서 가야겠네, 결국엔. 그리고 여기 얘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 이거 죽여서 경험치로 만듭시다. 어디 보자. 우리는 싹킹이니까 이거는 그냥 붙여도 되겠다. 업그레이드 상태가 좋으니까 누군가는 뭐 사기 증가나 뭐 그런 거 뜨겠지. 거기에서 속도도 빠르고. 자, 얘 했으니까 이거 죽여야죠. 한 마리 또 잃었네. 자, 한 마리 날아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력이죠. 무조건 공격력. 얘네 합류하나요? 합류하네요. 하필 또 전사예요. 딱 받기도 좋은 상태고. 그리고 강곤이 있네요. 강곤 이거 받아질 것 같아요. 적대적. 판도라를 지키고 있어. 적대적이구나. 이 판도라는 왠지 마법 같은 느낌이니까 딱 얘가 적합할 것 같아요. 얘가 지혜가 고급이라서 마법 또는 유닛이야, 저건. 분명. 캠페인 거니까 제거, 방어, 제거. 안 죽었네. 빰빰빰. 자, 봅시다. 아주 우연히 부하 중 하나가 모래에 묻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자는 고르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상자를 열어 귀중한 마법인 귀환 마법을 익힙니다. 역시 타르넘 이외에 지혜가 있는 친구를 써야 되는. 근데 대사 말고 군돌라한테 줄 수 있겠네? 근데 뭐 대싸가 얻는 게 낫겠지. 대싸로 얻는 게. 서펀트 플라이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4레벨 마법인 귀환을 얻었는데 타르넘은 어차피 못 익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로그 또 추가됐고, 시체 아무것도 없고, 골드 챙기고, 여기로 들어가면 또 다른 데로 이어지겠고. 타르넘 1일차가 아직 안 됐으니까 천천히 많아 채워서 출발합시다. 얘는 여기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돌라 여기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리고 테크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포트플라이의 성장률을 늘리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제는 이 캠페인은 유닛을 모으는 거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닛 테크를 안 타고 그냥 돈 테크 같은 거나 뭐 나중에 필요한 건물들 저런 것들이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 종료. 고그의 주관, 고그 두 배. 한 마리 내려와서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앱에 전해줄 수 있을라나? 고그 같은 게 막 깔려있어가지고 길 통행이 좀 구려졌네. 여기 갔었지? 여기 못 가고. 경험치, 돈. 이거 초록색 텐트 찍었으니까 갈 수 있고, 나가. 여기가 아마 적군의 성 중에 하나랑 이어지는 데겠죠? 분명. 쏘고, 방어, 쏘고. 14마리, 11마리, 6마리. 자, 에베는 한 마리긴 하지만 이 5마리한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5마리 남죠? 반격 빠졌으니까 제거. 공격술. 그리고 궁수초소가 아니네, 병영이네. 우리 합류하길 원합니다. 죽여. 감히 어딜 합류해. 자, 번개 한번 써주고. 사기 증가 안 뜨죠. 사기 증가 안 뜨고요. 자, 쏘고 밑에 거 제거. 12마리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철광이랑 목재소가 있다는 거는 왠지 여기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를, 캐슬성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캐슬성을 다치는 게 이 맵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위에 거부터 턴이 먼저 오기 때문에 어차피 원거리 페널티는 둘 다 받으니까 위에 걸 먼저 친 다음에 아래 거를 두드려주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이렇게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거 뭐 병력까지 어디 갔네요? 그리고 이거 마법 걸려있네? 조금 까다로운 성인데 그 전에 이거를 얻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왠지 이 판도라에서 그 귀환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 귀환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냥 줬을 것 같진 않아. 2레벨에서 막히네? 이럴 수가. 자, 마법은 별로 쓸모있는 게 없고요. 2레벨에서 막혔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자, 군돌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7마리 받아서 위에 틀어맞고 이제부터 얘 출발. 11마리인데 3마리 밖에 못 뽑네요. 돈이 엄청 없네요. 자, 돈을 역시나 지금 시장이 5개 됐기 때문에 교역소의 환율과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팔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마우스 헤드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빡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4마리 추가해서 14마리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주면은 뭐든 다 뚫을 수 있겠죠? 이제 얘를 가지고 아까 못 갔었던 이거를 갑니다. 아, 근데 저희 갔다 막 20마리 나오고 그럼 어떡하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자, 이왕 성에 있는 거 이동걸 최적화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제 에베가 있기 때문에 얘를 냅둬도 되긴 하는데 올립시다. 나난난 턴이 왔구요. 타르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뭐가 나온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타르넘을 먼저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랬다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시간 낭비를 한게 되는거죠. 여기서 크루세이더가 그나마 쓸만하긴 한데 필요있는게 없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왔다갔다 하는 그 적군의 영웅이 있었죠? 여기는 칠 필요가 있나? 밑에는 마법이 안 걸려있으니까 굳이 여기로 안 쳐도 되는 거 아닌가? 자, 뭐 어쨌든 가다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여기는 여기도 마법이 걸려있는, 아, 여기가 비밀 통로인가 보다. 그럼 아까 말한 그 비밀 통로가 여긴가 봐. 마법이 걸려있어가지고 이건 싸우기가 좀 애매한데, 물론 뭐 지금 병력이면 충분히 이기거든요? 그래도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리플, 아, 잠깐, 여기 아니야? 보성의 원못. 아니네? 괜찮네. 자, 그러면은 여기 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고그가 더 먼저 반응을 했네, 신기하게. 자, 마고그가 섞여있습니다. 마고그는 또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일반 고그보다는 속도가 또 이렇게 하나 빨라요. 6이고, 하나가 아니네, 2개. 그리고 이 친구 턴이 오기 전에 먼저 턴을 잡으니까 제거 좋습니다. 잡아주고 바로 또 전투가 이어지겠네요. 여기서는 저격수가 그나마 조금 아프겠죠? 근데 그 전에 제거 3마리 잡아주고, 자, 치킨이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치킨이다! 그리고 방어 11마리 3마리 남은거 깔짝 남은거 이거 제거. 마고그 인퍼노 최고 유닛 아닌가요? 아우, 잘 아시네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인퍼노의 최강 유닛이죠. 그 아군까지 다 부셔버린다는, 너무 세가지고 그 강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군까지 다 그냥 죽여버린다는, 네, 인퍼노 최강의 유닛. 자, 굿짜리인데 이거는 두나 써준 다음에 그냥 얘네 원딜러들 차례대로 그냥 쭉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기진가 뜰 수도 있으니까 앞에 쭉 이렇게 갖다 대놓고. 안 뜨네요. 하나 야, 사기에 그 두나가 아예 그냥 초급조차 아니니까 이렇게 6밖에 안 깎아가지고 하나만 더 깎았으면 하나 안되네. 2개 더 깎았어야 되는데 안됐네요. 자, 금강 먹고 그 다음에 펜던트, 저것도 아마 쾌템이겠죠. 먹어줘야 합니다. 그렘린 합류한다 하는데 이거 죽여요. 어딜 감히. 자, 붙이고 위 아래 잡고 위쪽에 있는 아티팩트 먹어야겠죠. 그 전에 군돌라부터 가서 여기를 혹시 모르니까 여기 틀어막고 있겠습니다. 방문했네 이미. 그리고 얘는 베이모스 갖고 갖다 주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실직자 됐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요런 거 하나 주워 먹겠습니다. 자, 다 주워 먹고 그 다음에 테크 타야죠. 이제 여기는 솔직히 이제 버려도 되는 데고, 마우간이나 그나마 쓸만한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장군의 가옥을 지어놔야 되니까 오벨리스크를 지어놨고 선술집이랑 시민의 관조차 없었구나. 자, 선술집을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크는 탈 거 다 탔고
뭐 자원창고 같은 건 필요 없고 여기도 장군의 감옥 지어놨고 지을 거 다 지었습니다. 터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급수가 올라가야 또 성능이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타르넘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음유시인 중에 하나 당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큰 부족과 타이탄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타이탄의 검이 아직도 이곳의 유골 사이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몬스터가 뭔지를 가르쳐줘야지. 음시일이 말한 대로 고대 전투에서부터 있었던 타이탄의 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골렘 대다수가 그 아티팩트를 지키고 있군요. 강력한 무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야, 골렘. 골렘 대략 한 60마리 정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싸웠지. 이거는 좀... 신중해서 손해봤네. 아, 타르넘이 주인공인데 이 캠페인 자체가 마법을 못 찍어요. 그래서 거의 뭐 데스가 주인공인 셈이죠. 빠밤 빠밤 빰빰 구 이거 반격. 얘네 올라오면 죽이고 한 마리 두 마리 어차피 체력이 300이나 되는데 방어력 21이라서 이거는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대주면은 알아서 얘네가 죽으러 와요. 방어 잡고. 자, 타이탄의 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티팩트를 4개를 합치면은 이 캠페인에서 말했다시피 요거는 바꿔야지 참. 그리고 모래시계도 바꿔야 되고 이거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합치면 타이탄의 번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락소 크리스탈 얘는 왜 여기 있을까? 이 앞에 막고 있으면 괜찮은데 왜 저기 저러고 있을까? 골드 데사 골드 기억의 펜던트 챙기고 여기도 아마 성이랑 이어져 있는 게 아닐까. 길가에 작은 무리의 적군이 있었지만 당신이 당하자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당신의 군대는 적의 약함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요. 처음에 당신이 월피크를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캐슬 있네. 오케이, 캐슬부터 먼저. 여기도 빈성이네. 게이트웨이. 자, 그 질럿과 드라군과 하이템플러와 다크템플러가 나오는 게이트웨이. 2레벨 또 막히나요? 여기는 올라가네. 자, 여기다 4레벨 올려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유저를 연맹이기 위한 뭐시기야 귀환이 뜰 것 같습니다. 41만이나 오크가 모였으니까 이런 거 치도록 하겠습니다. 쳐서 이 분돌라도 경험치를 모으긴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칩니다. 네, 다키스트 하는 거 보고 샀는데 아, 재밌죠? 예, 꿀잼이죠? 예, 축하드립니다. 꿀잼 세계에 가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 이 친구가 없었더라면은 아니구나. 얘가 있구나 어차피. 그러면은 헤이를 쓸까 뭘 쓸까? 자, 헤이를 쓰겠습니다. 저는 헤이 써주고 제거. 자, 여기서 고그 이것도 좀 잡고 32마리 전술이 있으니까 이런 건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41마리의 이 모시기가 있으니까. 자, 속도는 만만치 않은데 여기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라기보단 이 스트롱홀드의 땅이죠. 영역 스트롱홀드가 좀 더 보정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턴을 잡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경험치를 올립시다. 유목민이 보이는데 얘도 경험치 올려줘야죠. 대기 쭉 타다가 잡아줍시다. 아, 컵헤드 저 생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피지컬 넘쳐야 되는 게임은 힘들어요. 자, 번개 이거 딜 이거 3마리 마무리. 한 마리 남았네요. 죽여요. 이런 식으로 군돌라의 경험치를 야금야금 모아주는데 싸킹은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데사도 여기 근처에 뭐 없는 것 같아요. 궁수 이거 이 성이 두 개인데다 궁수 타워도 있으니까 이제 궁수도 받아 좋을 건데 안 받겠습니다. 왜냐? 병력 모자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병력을 닥치는 데서 다 받아야 될 정도로 병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냥 경험치로 다 만들어주고 이건 받아야죠. 근데 도망친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도망치고 쓸모없는 거는 받는다고 하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빈성을 뺏겼네요. 그리고 여기도 뺏겼네요. 둘 다 뺏겼네요. 거기서 돈도 뺏겼네. 다 뺏겼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케이틀린 죽여야죠. 이 건방진. 내가 마법사 길드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어딜 감히. 봅시다. 이 친구는 도망을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1, 1, 2, 2 이렇게 있고 만화 점수가 4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원딜러 겸 레벨이 높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걸어주고. 자, 치킨의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치킨을 줄이지 말고 이런 것들이나 친 다음에
대기 한번 타놓고 이 상태에서 행동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뭐 두나를 아니 장님을 쓴다던가 부술 걸 부순다든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를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컵헤드 근데 하고 싶긴 해요. 하고 싶긴 한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자, 이거 잡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노포 공격 부서지진 않지만 부셔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11마리가 남아있는데 저를 도망 못치게 한 상태에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성이 몇 개 없어가지고 아마 캠페인이기도 하고 도망을 안 갈 것 같아요. 11마리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잡습니다. 이렇게 제거 아이템은 없습니다. 역시 캠페인. 그리고 이성 다시 제 걸로 만들어야죠. 왜냐? 마우스 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4레벨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라만이라 뜨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4레벨 올릴 수 있죠. 역시나 이럴 것 같더라고. 이거 귀한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다른데 이런 거 좀 먹고 밑에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수도사가 턴이 지나면 혹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오거 합류하길 원합니다. 죽여요. 감히 어디 오거 따위가 우리 신성한 군대. 신성하다고 하기엔 너무 잡종들이 많이 섞여있네. 신성은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경험치를 만들어주고 하얀색 텐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 게이트를 진화할 수 있는 상태 됐습니다. 골드 요거 먹고 먹고 그 다음에 골드 먹고. 아, 같은 종족인데 받아주시지. 자, 이거 가지고 얘가 지금 쾌템이 없죠. 쾌템이 다 아주 데스한테 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귀찮게 됐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따라가면서 혹시 그 안 올린 스테이터스 뭐 예를 들면 요런 거라던가. 그리고 여기는 돌아가는 길이었고 돌아가는 게 더 빠른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기였는데 그 다음에 타이탄 검 하나 있고 저기를 가는 데가 여기가 아니었고 양방향 위쪽 양방향이었지? 그럼 이걸로 돌아갑시다. 이걸로 돌아가고 자 우리 군돌라 우리 못난이 군돌라 이거 치고 싶지만 쳐도 이긴 이기거든요. 스텝발과 만화발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중하게 합시다. 그래 돌아가서 병력 보급한 다음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에 동굴을 올릴 수 있긴 있는데 필요 없고요. 자원창고나 조금 지어가지고 목재, 철광 이런 거 모아서 팔아서 마법사 일들을 올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지어놓고 여기서 그걸 받아야지. 아 근데 귀환은 데사 귀환은 안 돼요. 귀환은 안 돼요. 오늘은 왜 이렇게 텀이 짧아요? 아 안 돼요. 텀이 너무 짧아. 책임. 자 봅시다. 여기서 이 친구 보면은 대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까운 성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 성을 안 먹고 여기 가서 쓴다든가 그래도 안 되네. 너무 멀다. 아무튼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환을 써도 의미가 없어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분이요? 난 또 그 페널티 플레이 11시 2분에 한다는 말인 줄 알았네. 순 요런 것도 먹긴 해야 되는데 많아 보이네. 자 적군부터 죽이고 갑시다. 저게 막 자꾸 왔다갔다 거리면은 교통에 불편도 있고 하니까 하필 또 이렇게 옷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죽여야 합니다. 67마리네? 숫자 좀 많은데? 얘부터 턴을 먼저 잡고 근데 220자리를 얘한테 쓰긴 아깝지만 일단 죽이고 보고 대기 쏘고. 자 108마리라 얘는 경험치 많이 주긴 하겠다. 1K까지 줄 수 있으니까 찌르고 7마리 남았지만 얘로 가서 마무리하고 오늘 페널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페널티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거부터 죽이고 11마리 아 결국에 한 마리 죽었어요. 자 3마리부터 죽여야죠. 그래야 이동을 못하겠죠. 이거 제거 이거 제거 3마리 마무리 2, 1 아깝네요. 네 에베아 구리다 그랬어요 제가? 설마 숫자가 적어서 그렇겠지. 아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쓰기가 애매하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요? 다키스트를 다키스트 게임 자체가 페널티인데 그거를 페널티 하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크리스탈 먹고 가겠습니다. 에베를 뽑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서 여기서 이동거리 증가시킨 다음에 저 대사 따라와서 스텝 받고 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공격력 하나 올라갔고 여기 온 이유는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써먹어서 경험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얘한테는 요런 것들 원딜러들 위주로 줘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것들 잡아서 경험치를 먹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천사라든가. 근데 천사는 조금 얘론 그렇지. 그리고 여기 4레벨 드디어 올려봅니다. 이거 귀환 뜹니다. 아 체라네요. 나쁘지 않은데? 불방체라 괜찮은데? 귀환은 안 뜨길 바랬는데 나쁘진 않아요. 뭐 군돌라한테 저기서 만약에 귀환이 떴다 그랬으면 군돌라한테도 줄 수 있었겠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막 훅훅 지나가가지고 에베 좋아요. 에베는 7레벨 위 중에 속도가 좀 느린 게 있긴 있는데 사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반 필드에 굴러댕기는 에베는 조금 애매한데 사람이 쓰는 에베는 진짜 세요. 근데 저 타르넘도 만렙이 아니야. 19라서 얘로 잡아야겠네. 열댓 말이라. 자 이거 그냥 부딪히겠습니다. 대천사 있네. 아크데빌 있고 나머지는 일반 천사인데 안 좋은데 이거? 자 아크데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붙어버리죠 당연히. 근데 번개 들어왔다. 반격 번개. 웬일? 봅시다. 우린 역시나 쓸만한 스킬 같은 건 없죠. 그냥 공격 마법이나 뿅뿅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장님 쓰자. 장님 하나 걸고 대기 한번 타고 이거 자살. 그리고 생명력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크데빌 제거 대기 탔으니까 옮기고 따라 붙어서 사망. 이러면 어그로는 끌어줬는데 185 남았고 역시 방어술이 있어서 확실히 잘 버티긴 해. 네 세 달 내 전원 격파. 세 달 내면은 91 그거는 될 거예요 아마. 사이즈를 라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남고 막 그러면은 한번 그것도 생각해볼게요. 사이클롭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력이었고 지금 그 데사가 간 길이 여기인데 저기로 가는 통로가 장갑 하나 더 있네. 통로가 여기였지. 뭐 엄청 머네? 이렇게 멀어? 그냥 한참 가야 되네. 이거 언제 가 이거? 일로 가고 그 다음에 군돌라도 경험치 올리러 다닙시다. 이게 고그의 주간이 됐기 때문에 고그로 인해서 그나마 경험치가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고그 주간이 아니었었더라면은 조금 경험치 올리기가 난했을 텐데. 아 엑스라지로도 그럴 것 같긴 해요. 90일이면은 90일이라 35일? 막 그 정도라면 조금 빡셀 것 같긴 한데 90일은 되죠. 자 대기 대기. 아 모바일 게임 수준. 자 원그리 펠티 다 받고 있고 쏘고 아무거나. 예 하필 또 타이락스로 싸웠는데 왜 내가 타이락스로 싸웠을까? 이거 레벨 올릴 필요 전혀 없는 앤데 낭비했어. 거기다가 그것도 없어. 책도 없고 이거 싸우다 안된다 싶으면 도망가야겠다. 두 마리 세 마리 무조건 치료할테고 이러면 개로 이거 때려줘야겠고 세 마리 얘로 이거 때리고 두 마리 개로 개 때려야 돼. 6 이거 어차피 회복하는데 요거 제거. 트롤 배나온 아저씨. 에 배나온 아저씨 컨셉이죠 트롤이. 그래 잃진 않았는데 전혀 싸울 필요 없는 애로 싸움을 걸었어요. 쓸데없이 낭비했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유닛 낭비. 죽진 않았지만 전투에 굴렸다는 게. 아무튼 요렇게 돌아다니면서 오크 같은 거나 좀 모아서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이동거리 느려서 못 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찾는 거부터 저는 먼저 찾을게요. 예, 제 걸로만 만들어 놓고 예, 딱 제 걸로 찾고 그 다음에 안 간 데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아래 여기도 그냥 지금 뚫겠습니다. 대기 대기 쏴 네 마리 대기. 이거 한 마리 죽었고 한 마리 숨졌고 20마리 치고 마법관 지을 걸 그랬나? 하긴 자원이 많으니까 지었으면 좋았겠네. 50마리 4마리 제거. 요 아래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퀘스트 보상이라던가 뭐 그런 게
뭐 있죠? 고그. 그리고 여기는 이 성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4렙이 된다는 거는 남은 캐슬 성이 또 4렙이 된다는 건데, 뺏긴 다음에, 일부러 뺏긴 다음에 그 찾고 막 그런 걸 한번 해야겠다. 이 맵이 다 울렸고 히드라 8마리 모였네. 자, 이 타르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이 뭐가, 아, 고그. 이 고그 따위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고요. 네, 죽입시다. 자, 우리 파괴왕. 인퍼노 최고의 유닛. 인퍼노에서 제일 센 파괴왕. 근데 업그레이드 돼야 파괴왕이고, 지금은 좀 그냥 어중간한 몬스터고. 자, 온 김에 장군의 과목 이렇게 찍어 놓고 올라가서 이 위쪽에 있던 그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를 전부 다 찍어야 되고, 오크 업그레이드 해야 속도가 그나마 나아지고, 7일째니까 다시 얘는 여기로 반복. 그다음 데사 밑으로, 데사 중요하죠. 데사 지금 거의 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쩔이고 데사 주인공이에요. 그냥 이거는 여기 성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왠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아이고, 아, 잘못 받았다. 아, 기분 나빠. 죽여. 실수했어. 트롤. 죽여. 아무튼 마지막 성이어버리면은 저걸 딱 치는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옆에부터, 오른쪽부터 갔다가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쏘고 한 마리 제거. 그리고 경험치 증가. 데스하는 레벨 끝났네요. 이래버리면 얘를 못 올리지. 그리고 보라색? 보라색은 또 어디야? 하얀색도 아니고. 내가 하얀색은 찍었는데 보라색이 나와버렸네. 이런 데 있나? 곤돌라. 자, 데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역할 교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곤돌라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얘는 막 이런 데 가서 바랄라 찍고 막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거기다 여기 마력도 안 했고. 이 시간이 제일 귀찮습니다. 이동거리 증가는 7일 차니까 가있자. 그리고 이런 데다 필요 없고, 여기도 장군의 감옥, 시장. 자,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다란쥐의 주관을 선포했습니다. 이동거리 증가, 요런 거 필요 없고, 내려와서 스탯이나 올립시다. 경험치 한번 올리면 됩니다. 쭉쭉 내려갑시다. 보라색은 우리 쪽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저거랑은 달라요. 텐트랑, 그 다음에 그냥 깃발이 지나갈 수 있는 거랑, 요새랑 텐트랑은 다르기 때문에. 보자, 타르넘. 여기 갈 필요 없고, 위쪽 거 한번, 근데 여긴 안 갔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줄까? 히드라 연못이 있네, 여긴. 여기도 분명히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공방 마지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고. 타이락소. 돌고. 돌고. 그러고 보니까 본진 근처에 있는 베이모스 서식지를 지금 안 쓰고 있죠? 안쓴지좀 됐지? 밑에 길이. 여기가. 교역소가 하나 딸랑 보이고. 와이번 있고. 이래 버리면 여기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있다고.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쳐도 되겠지? 조망이 고급이 아니니까. 애매하네. 뭐야? 뭐가 날 쳤어? 여기 몬깡으로 날친 거야? 로이니스네? 길이 없어서 더 이상 갈데 없어졌나? 자, 로이니스가 공격을 했는데, 이게 체라를 딱 배웠더라면 딱인데, 다섯 묶음이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딱인데, 없어서 그냥 싸워줘야 되는 슬픈 현실 제거.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 길막이 된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난난난난난난난. 거머리. 자, 24. 그리고 그래, 이거 심심하니까 네파 쓰자. 자, 네파를 전혀 쓸 필요가 없었지만, 네팔 배운 뒤로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오랜만에 네팔 모션도 볼겸 한번 썼습니다. 14마리. 자, 우리 치킨이 날라옵니다. 나 먹어주세요 하고. 자, 이거는 헤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리 안 죽었네. 다행이네. 자, 이 데스하는 경험치가 다 만땅이기 때문에 전투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데스가 크고 있어요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타르넘 여기서 장군의 과목 찍고, 그 다음에 마법은 배울 필요 없고, 온 김에 대장간 지어놓고 시청 준비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경험치 올리고 마력 증가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하필 또 얘가 이거야.
이거는 필요 없어. 검업시 증가는 잠깐만 몇이야? 8만 야 깔짝 모자르네. 이러면 이거 찍어야겠네. 그리고 이동거리 증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보일 때는 탭키를 누른 다음에 아무거나 치면은 또 다시 보입니다. 약간 오류 같은 건데 열대에서 검사 이런 건 군돌라가 나중에 따라오면서 잡으라고 냅두자. 타르넘이 당분간은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타이락소 베이머스 뽑으러 가고.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티 매직 3라고 하는 고전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되겠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있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도 눌러주시면은 매주 주말마다 저는 주말에 고정적으로 이 히어로즈 방송을 횟수를 4년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재미있는 히어로즈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격력 증가 12마리 이건 갖고 가야지. 그리고 돈 많구나. 썬더버드 오크 이렇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찍어주면서 야금야금 경험치 올려주고. 얘는 스탯이 중요하죠. 자,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이게 또 캠페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일반 그냥 1대7 맵이었으면 저렇게 스탯 올리는 거랑 마법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캠페인에선 저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고급 공술. 그리고 얘도 레벨이 한 개 남았기 때문에 그 애들 금방금방 크네. 3일차 여기서 스탯을 좀 많이 올려야죠. 얘는 그 다음에 이거 베이모스 받아야 되고, 여기서 베이 한 마리 이거 이제 타르넘한테 딱 주면 딱이겠다. 그리고 데스하는 지금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데스하로 치기엔 되게 아깝단 말이지. 보라색 잠깐만요. 보더 게이트인가요? 보더 게이트 맞죠? 요새인 줄 알았네 순간.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또 덤비네요. 아, 자꾸 데스하 경험치 올리게 해줘. 데스하 경험치 안 올리게 해도 돼. 얘들아, 왜 자꾸 경험치를 줄라 그래. 화포 이거 데미지 구리거든요?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재미로 대기. 나나나나난 이 맵의 설정이 그냥 닥돌해라 이렇게 돼있네. 도망가네 근데 또. 자, 데스하의 경험치 아깝고요. 오늘 당신은 하닥의 마다들의 이름을 토닥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젊은 전사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이고 병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우울한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랜 친구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름이 토닥. 토닥토닥 카리스마 있다. 야, 카리스마 넘친다. 암튼 올라가서 마력 증가 해줘야죠? 예, 해주고. 그리고 얘가 이런 거 찍어야지. 이거랑 또 올려줘야 되는 데가 어딨더라? 아, 경험치 있었네. 얘 경험치는 올리지 말고 그냥 가자. 이거 찍어야지, 맞아. 아, 또 이게 잡몹이 생겼어. 자, 탈락수 돌아와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동거리 솔직 살짝 딸리네요. 타르넘은 플러스 3개니까 이거 직접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못 써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늑돌이 고기방패는 없어도 되겠지. 짓는 게 짓는 수준. 남의 아들 이름 막 짓네. 자, 앞에다 배치해놓고 이제는 데이모스를 두 묶음 정도로 분배해서 다녀도 좋은 상태 됐죠. 이 친구들은 마고그가 파괴왕이 없기 때문에 약해요. 이 파괴왕이 껴있었으면은 인퍼노 최강의 유닛이기 때문에 겁나 센데, 마고가 없기 때문에 약하죠, 일반 고그들. 여기서 공격 증가하고 여기로 가면 이제 또 그 장소죠, 아까 그 장소. 그리고 여기를 앞에 높은 성벽을 지닌 캐슬성이 있습니다. 당신 한 번도 이런 견고한 방어력을 지닌 마을을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휘관들에게 이런 성을 급습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대는 머리를 흔들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첫 번째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데 공짜. 말은 거창하게 나오는데 결국엔 공짜. 자, 마법사 일대가 제일 중요하죠. 2레벨 시간 남아있으니까 이런 거나 찍으면서 돌아가서 그 체라 배우러 갔다 와야죠. 체라가 지금 굉장히 유용한 마법 중에 하나라서 체라 배우러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뚫고 이렇게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이유는 어차피 스탯이 올라간 장소들을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으니까. 오늘은 매우 나쁜 날입니다. 당신은 군대를 처음 일으킨 때부터 함께했던 용감한 대장이자 좋은 지휘관이었던 오크 대장 언그로드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 도가 지나쳤습니다.
언그로드는 당신의 부족의 관심보다 관심사보다 당신의 개인적인 임무에 더 치중한 당신의가 아니고 당신 이 부족의 관심사보다 더 치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위자드처럼 거만하군. 그 경솔한 말은 당신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결투는 곧 끝났습니다. 라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 하늘바람 구름 10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10개 고맙습니다. 땡큐. 찍었지? 얘 다 했고 들어가고 이제 얘가 여기서 쭉 돌면서 캐슬에서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캐슬에선 받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이나 받아주고 마구간은 요번 주차 지나기 전에 찍어놨으니까 찍을 필요 없는데 지어주고 그래도 미리미리 자 이렇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락소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데스사는 돌아가던 중이었고 자 데스사 돌립시다 빨리 마법 배우고 돌아가고 바보노짱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바보노짱님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해요. 여기서의 문제가 근데 타이탄의 번개 지금 와서 쓸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 이 캐텐들을 다 가지고 이 반대지 캐텐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040이었네 미쳤네 공격력. 이거 번개를 주워가지고 타르놈한테 줘야겠지만 타르놈도 20레벨이라 곧 돌아갈 테니까 그냥 얘한테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거 갖고 와서 빨리 바꿔가지고 합친 다음에 저 누구야 군돌라를 빨리 키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지 이러면은 그래 이렇게 가자 일단 자 요렇게 해서 데스알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닛이 많아가지고 좀 아깝긴 한데 이제 데스알 돌아갈 때가 됐어요. 마법 배우면서 돌아갑시다. 그리고 타이락스도 됐고 턴을 그대로 종료를 하기 전에 마법사일도 올려야죠. 자 여기 막혀있네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에 될 것 같은데 타르넘 얼굴에 위장크림인가요? 예 이게 또 군인을 밀리터리 덕후라서 예, 위장크림을 항상 바르고 막 총 쏘면서 두두두두 하고 다니는 밀떡이에요 밀떡. 자 여기 한번 찍어놓고 이런 것들 좀 뽑아서 추가할 필요도 없지만 추가해주고 얘는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보면서 마법 배워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워야죠. 그 다음에 군돌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군돌라 얘가 중요한데 보자 얘 스탯 올리는 데 중에 제낀 데가 없는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없죠? 이거나 치고 가야겠네. 자 이거 우리 베이모스가 많으니까 치고 가고요 여기서 그냥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젠 빨리빨리 스캠을 해야지 좀. 타르넘을 이거 보고 이런데 스탯 올라간 장소가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진 갔으니까 얘가 내려와서 저기 정찰을 마저 해야 되고 데스사는 여기서 드디어 체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돌라도 체라를 배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교육령을 하나 키워가지고 이 군돌라한테도 귀환과 체라를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땐 교육령을 하나 키워주면 좋은데 뭐 있으면 키우고 없으면 맙시다. 없겠지 뭐. 자 누구죠? 거드와 보이 거드 보이 이렇게 둘 나중에 혹시라도 교육령을 뜨면은 뭐 키우든가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일방향이네? 이거 왠지 봐야 될 것 같아 일방향. 그리고 군돌라 출동 쭉 가지고 전투 한번 하고 이거 나중에 폭투 주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핀드의 주간이라고 하는데 경험치부터 올립시다. 도망간다고 하는데 이거 퀵할게요. 곤돌라 키우는 거 솔직히 지겹죠? 퀵으로 빨리 잡겠습니다. 이거 하고 올라가면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자 스탯이 다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네, 한번 돌아가고 저거 그 2레벨 마법 확인 안 했네. 오늘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자 한번 더 오늘은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열대세 트롤 타르넘은 경험치 올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경험치 받아야겠죠. 시작하고 치고 인퍼로 최강자 복붙이 아니라 타이핑이었어. 자 골드 먹고 이거 아이고 유닛 또 안 바꿨다. 아니 안 바꾼 게 아니 안 나눴다. 에 타이핑 맞아요. 그 컨셉이에요. 그냥 컨셉 멀쩡하신 분인데 네, 그냥 컨셉이에요. 아프리카엔 컨셉이 참 많죠. 여기 마구간 쓰면은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고 저거
그리고 힐포트도 있고, 이게 두 묶음. 그 다음에, 보자. 타이락소, 이제 얘도 하지 말자. 예, 빨리빨리 스캠해야죠. 자, 이거 안 쳐도 되죠? 데스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 이게 딱 본성으로 돌아가는, 주의하십시오. 조언자 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포탈에 있는 무늬를 보니 한 곳으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이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로 들어가면 강력한 적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되겠네.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면 쓸라 그랬는데, 카오스이드라? 카오스이드라라. 자, 뿅! 그 다음에 4, 그냥 쳐. 로그의 위력을 보여주자. 그리고 두 마리, 4마리 칠걸 그랬나? 4마리 한대 제거, 좋습니다. 자, 넬슨은 경험치를 못 올리니까 낭비 없긴 하지만 이 뒤에 혹시 뭐가 있나 해서 와봤는데 없네요. 이런데 뭔가 아티팩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각이었는데, 아니면 골드가 막 2만짜리가 있다든가 그런 거 있나? 없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쓸모예요 그냥. 그리고 얘가 이제 돌아와서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자, 지금 필드상에 애들이 데리고 다니는 앱의 숫자가 지금 거의 뭐 30마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거 잡아서 경험치를 바꾸고, 우리 타르넘과 군돌라는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경험치 및 이 맵에 있는 스킬이 올라간 장소들, 스탯,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아, 이 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컴플리트도 그 특정 버전 이상에서는 그 일반 관문이라던가 양반 관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지하 관문이라던가 그런 게 안 막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막혔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예전 그 컴플리트 없고 아마 SOD까지만 딱 있었던 그런 버전에서는 그게 막혔거든요. 근데 이 버전에서 안 막혀요. 그 막히는 거는 되게 옛날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런 거 필요 없지만 찍어주고, 여기도 혹시 뭐 지식이라도 올라가는 데가 있는지 한번이라도 봐주고, 돌아가고 턴 종료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아, 저기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알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보죠. 그리고 스탯이 올라간 장소들, 여기서 얘도 같은 절차를, 이 장군의 화목 두 개 쓴 다음에 워프해가지고 찍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자, 방금 의견이 나왔다시피 여기서 정찰용령을 하나 뽑아가지고 자바카스와 오리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저 정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자, 여기에 그 강한 몬스터들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이따 한번, 예, 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력이 많이 딸려요.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자, 데스타 돌아갑시다.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데스타는 돌아와서, 아, 근데 얘는 그냥 귀환으로, 여기서 귀환 쓰면 여기지. 일로, 오케이. 여기선 귀환을 쓰자 그냥. 자, 데스타, 아이고야, 이런 이동거리가 한 칸만, 이 두 칸이잖아요. 한 칸만 더 많았으면 쓸 수 있었는데 아깝네. 자, 이거 먹고, 요 아래에도 혹시 아티팩트 없네요. 얘는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거 찍고 막 경험치 다 올려야 돼요. 여기 또 찍어주고, 여기서 턴을 종료를 그대로 또 하고, 그 다음에 군돌라 계속해서 올라와서 장군의 감옥을 씁시다. 이 위치가 현재 이 장소가 제일 문제죠. 여기가 경험치 먹고 앞에 가고, 고딩이기? 뭔가 유명 어그로인가봐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치고 이렇게 경험치 야금야금 먹어주면서, 이게 또 보라색 보더 게이트 못 가죠. 보라색 텐트를 안 찍었기 때문에 먼저 경비 대장이 천막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치 올릴게, 아, 그래, 아까 남겨놨던 거 요거 사이클로스 이걸 쳐가지고 경험치 얻고, 그 다음에 얘는 빨리빨리 돌아갑시다. 아, 귀환. 자, 크루버로 돌아가겠냐 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어쨌든 아무데나 돌아와서, 자, 바랄라 찍었고 내려와서 이거 이제 투구 바꿔야죠. 자, 천둥의 뚜껑을 바꿔주면은 타이탄의 번개가 만들어져요. 타이탄의 번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아티팩트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주면은 이제 타이탄의 번개라고 하는 강력한 마법을, 거의 뭐 네파급에, 마력 적을 때 네파급에, 네, 그런 스킬을 쓸 수 있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위쪽에 모래시계 저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공부터 받읍시다, 공. 그리고 얘가 여길 안 갔었죠? 지도 받고, 공지. 게임 공지. 자, 여기서 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고, 군돌라. 여기서 방어력 하나 받고. 그리고 얘도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저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 빠른 애들, 요런 애들로만 후딱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서펀트도 드래곤플라이로 선턴 잡고 싶은데 그냥 가자. 이건 뭐 진리도 없고. 진리. 역시 설리. 이런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단 말이지. 저 히드라라던가. 네,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서 데스아 이동거리 써서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요런 거 필요 없고, 여기 바랄라 찍고, 바랄라 찍고, 얘도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다니고 싶은데, 사킹이랑 로그, 그래, 이렇게 다니자, 그냥 얘는. 요렇게, 어차피 얘는 돌아다니면서 노가다 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 쳐서 경험치 받읍시다. 오늘의 페널티는 저번에 실패한 블랙 나이트 앤 드레드 나이트 쓰기입니다. 저번에 허무하게 어이없이 실패한 난난난 이거 역시나 경험치죠. 500짜리 그리고 출란 건 없었습니다. 딱히 저를 잡는다고 뭐 이게 돈 2만원짜리나 만원짜리가 섞여있었던 것도 아니고 커스버트 피라미드 있네. 아 이거 뚫렸겠다. 잠깐 병력이 좀 애매해서 안 뚫었을 수도 있긴 있겠네. 안 뚫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뚫렸을 거예요 저거. 턴 종료. 안 치네? 바빠요 참.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곧 죽겠죠. 이건 퀵으로. 어차피 정찰용 영웅이었고 안 쓸 거였으니까 퀵으로 빨리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죠? 한 마리 잡았네 그래도. 장하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도 장군의 감옥을 장군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치 증가 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제 경험치가 필요하잖아요. 저런 거 애껴놨던 거를 여기서 방출합니다. 네, 데싸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마력 증가 여기까지 딱 찍어주면은 이제 데싸는 끝났어요. 남은 것 중에 또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니면 데싸는 끝났어요. 여기서 난 타르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주워 먹지 마. 땅끄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타르넘도 여기서 경험치 이걸로 끝나겠다. 요새 딱 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이제 군돌라 키운 다음에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들 그런 것만 탐방해주는 것밖에 안 남는데 나이트는 아라비안 나이트죠. 예, 네, 그죠. 자 쳐서 600 받고 딱 이거 치면 레벨이 오를 정도의 경험치가 될 거예요 아마. 저렇게 오합 지졸들이 막 모여있는데 저 사이에다 우리 베이모스 같은 거를 끼얹으면은 순식간에 다 와해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또 크루세이더였으면 그나마 어떻게 싸워보기라도 하지. 자 요거 제거해주면은 경험치가 레벨 올 정도로 오를까요? 안 올랐네요. 그러면은 또 금골렘 이거 원래 숫자가 10대 말이었는데 주차 지나가면서 계속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마리가 또 어느새 되었네요. 예, 딸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베 제거. 근데 평소에 1대7 할 때 되게 빨리빨리 하다가 이렇게 원래 기본 속도로 진행을 하니까 되게 느려 보인다. 올라와서 경험치를 올립시다. 이게 강곤이 한 묶음 섞여있을 수도 있는데 섞여있죠? 저런 거는 나머지 얘네 둘로 처리하고 앱에는 위험하지 않은 거를 처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요. 세 마리. 이게 한 마리를 남아버리면 강곤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거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 나머지 걸 죽이겠습니다. 번개 안 떠요. 아 캠페인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거 하다가 1대7 할 거예요. 경험치 레벨업 고급 방어술 19레벨 얘는 2레벨이 모자릅니다 아직도. 이런 거 다 죽이고 이거 퀵 하겠습니다. 퀵 어차피 볼거리도 없고 무조건 이기는 전투니까. 그 다음에 얘 여기까지 딱 찍었는데 아직도 레벨을 못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르넘을 저쪽에 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선 여기서 찍었구나. 그럼 위에 뭐 치지? 자, 이 친구로 지금 안간대를 가주면서 전투를 시켜야겠는데 빨간 텐트 저기는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니고 창병 없네. 갈 때가 아까 그 워프 게이트 그거 있잖아요. 한 개짜리 일방향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강곤 플레이?
그것도 재밌죠. 근데 일단 저는 민주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내일도 투표. 얘도 가두긴 하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밑에 있던 와이번 잡았나요? 와이번이요? 잠깐만요. 아 요거 그래 요거 남겨놨네. 타르넘으로 저걸 칠까? 경험치 몇인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2700가량이 모자른데 와이번이 몇 마리였죠? 열댓 마리면 이게 모자르죠. 열댓 마리 모자라요. 군돌라부터 갑시다. 자 드래곤플라이 이거 속도 빨라가지고 선턴 뺏겨가지고 뚜디려 맞거든요. 그래도 그냥 합시다. 약하니까 에이저 드래곤 보고 싶다. 그게 이 크로니클즈라는 거에 하이라이트가 에이저 드래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크로니클즈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에이저 드래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맵이라던가 미션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랜덤 맵 그 템플릿 중에서도 딱 하나 있거든요. 하나인가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크로니클즈를 하다 보면은 이거 했고 이거 그냥 가자. 지나치자. 아무튼 하다 보면은 드래곤의 충돌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에이저 드래곤도 많이 나오고 크리스탈 드래곤, 러스트 드래곤 막 이런 애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미션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크로니클즈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간신히 살아남은 한 병사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또 매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토를 가로질러 금을 운반하려 했지만 어느 날 밤 두 자이언트들이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가까스 도망쳐 나왔습니다. 브레이도 운반하던 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자이언트 따위한테 짓밟히다니 이렇게 약할 수가. 약골들이네 아주 그냥. 자이언트 따위한테. 예, 그 드래곤의 충돌이 제일 재밌어요 진짜. 자 아무튼 내려가서 요 와이번들을 쳐서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줘요. 그리고 속도 때문에 다 반격으로 잡아야겠죠? 안돼 치고 그리고 요거 제거. 자 경험치 별로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서 다른 것도 쳐야 돼요.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올라와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스탯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맞다 돈 준다고 직접 말했었지. 돈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싸워줄 그러니까 메인 영웅한테 아티팩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고 가서 줘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데를 한번 봐주고 싶거든요. 요런데 봐주고 가겠습니다. 턴 종료. 그리고 드래곤의 충돌이 아마 샤프슈터였던 것 같아요. 샤프슈터 자체도 쓴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근데 그 드래곤을 쓰는 것도 재밌고 아무튼 그 맵이 제일 재밌어요. 어우 퀵을 했더니 한 마리 날라갔네. 대체 어떻게 싸우길래 저게 잃어버리는 걸까? 자 정찰 한번 하고 데스하는 이동거리가 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서 이런데 혹시 그 스탯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넘도 경험치가 좀 남아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창병을 친다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혜석상을 한 개 더 찾는다든가. 아하 자 그리고 이동거리 증가는 돼있네요. 4일차이기 때문에 뭐 충전을 기다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르넘 출발. 이럴 때 지혜석상 한 개 정도 있으면 딱인데. 올라가고 데싸 여기도 없습니다. 다른 거 히드라 연못 이거 딸랑 있는데 저 안 먹겠습니다. 그냥 지금에 와서 히드라 연못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뚫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저 아래로 그냥 가겠습니다. 어? 안 도망가네 자식이. 건방져. 자 타이탄의 번개 마나 0 주문 점수 소비 없이 600의 피해 리필입니다 라고 하는데 마력이 1이어도 마력이 0이어도 이걸 끼면 이 아티팩트 세트 아티팩트를 끼면은 무조건 그냥 600이에요. 마나 빵 들고 무조건 그냥 600의 데미지를 주는 요런 번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탄의 번개 그 특수효과인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게륵 같은 스킬이라고 했잖아요. 게륵 같은 아이템이고 별로 안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저 타이탄의 번개라고 하는 세트 아티팩트를 만드는데 자 보시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주문 점수 소비하지 않고 600의 데미지를 입히는 아이템 보이스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다 마법책을 인벤토리의 목록에 영구히 포함시켜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재료가 겁나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타이탄의 갑옷
10마력 플러스 지력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화쇄 방패 12 방어력 플러스 3 마이너스 공격, 그 다음에 이게 12 공격력 증가 3 마이너스 방어, 그 다음에 요게 10 플러스 지력 마이너스 2 마력. 그렇기 때문에 도합 스탯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고급 아티팩트거든요. 근데 이 고급 아티팩트를 다 모으려면은 게임의 굉장히 후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반대가 되면은 웬만하면 마력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저 아티팩트 자체의 마력도 많이 증가되고, 그래가지고 저걸 껴줄 때쯤 되면은 막 네파라든가 최소 좋은 스킬 최소 진짜 한계는 있거든요. 네파 뭐 체라 뭐 그중에 최소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 스킬이 좋은 스킬 맞긴 한데, 좋은 아티팩트랑 좋은 스킬이 맞긴 한데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저게 진짜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긴 한데 그렇게 좋진 않은, 그냥 그 아티팩트의 설정 자체는 좋은데 하나하나에 세트를 만들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뭐 그런 아티팩트 되겠습니다. 아 예, 12시까지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버튼 오른쪽 안에 있는 따봉 버튼. 그리고 군돌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마법관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데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데사에게 아티팩트를 받는 일이죠. 자, 데사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군돌라는 그 지혜가 고급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죠. 그 체인 라이트닝 딱 한 칸 모자라네. 자, 군돌라의 아티팩트를 전부 다 데사에게 넘겨줍니다. 요건 나중에 주고, 그 다음에 얘네도 이왕 만난 김에 끌고 갑시다. 요렇게 해서 이제 군돌라랑 타르넘은 별로 안 싸울 거니까 군돌라로 거의 대부분의 전투를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타르넘 남겨놓지는 지금 이제 1300가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쳐도 올라요. 난난난난난 아이구야 저런. 자, 반격. 그리고 요것도 와서 제거. 자, 타르넘도 이 맵에 만렙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딱 힐포트에 시켜주면 대천사 돼가지고 부활을 쓸 수 있게 되는, 간이 부활 효과가 생기겠죠? 암튼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르넘한테 이거 받고 41마리 얘 질 수가 없죠. 자, 타르넘 세팅은 다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미션들을 가끔 가다가 이게 있으면 다른 아티팩트로 바꿔가지고 하나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계속된 매복은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고 당신은 지휘관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서 해결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닥의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겁니다. 토닥이 말했습니다. 토닥토닥. 병사들이 화물인 것처럼 변장하고 매복을 노리는 겁니다. 수레 안에 우리가 가진 금의 절반이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위자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토당은 그 함정을 팔 지휘관으로 정했습니다. 함정을 팔 지휘관. 역시 카리스마 있고 위험 넘치는 이름이 토당이니까 전혀 몰입이 안 되는 이상한 효과. 자, 이 친구 군돌라 어차피 레벨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남은 게 다 큼지막한 것들밖에 안 나와있어요. 거기다 여길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스탯 올라왔는데 하나도 없었나 원래? 경험치 하나 있었고 보라색 밑에도 없는 거 맞지? 얘는 그냥 바로 군돌라를 출동시키겠습니다. 여기다 너 뒤졌어. 아무튼 이 친구는 영웅을 계속해서 상대를 할 거기 때문에 병력 분배 같은 거를, 아니 경험치를 다 잡아서 모으는 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마리 남았으니까 47 3 56 23 45 스탯 낮지? 2 엄청 낮네. 예, 치고 창병 치고 요거 제거 해주면 나머진 뭐 알아서 죽겠지. 3200 요런 식으로 경험치를 올려주면 되니까 괜찮고. 자, 여기가 중요하죠. 특히 이 피라미드 이게 털려 있느냐. 안 털려 있네. 아지 해봐야 알지. 그리고 베이보스 나눴어야 되는데 안 나눴네요. 세 묶음. 이 데사로 밀고 싶은데 이왕 털 거면. 이왕 털 거 데사로 밀고 싶은데 안 털었네. 이게 뭘까? 이 네파 또 나올라나? 네파가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은 얘로 친 게 잘한 건데 왠지 저는 희생 예상합니다. 희생이 딱 뭔가 삘이다. 자,
그리고 3마리, 40마리, 밑에 있는 게 40마리네요. 저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정령소환은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정령소환의 느낌은 없어요. 자, 40마리여도 에베한테는 요렇게 한 방. 네파 역시. 아, 잘했다 이거. 이거는 나눠서 오길 잘했다. 왜냐면 이 데사도 피라미드 같은 데서 네파를 배웠기 때문에 군돌라한테 딱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저거는 잘 떴어. 아주 잘 떴어. 이거 업그레이드나 해놓을까? 어디였지? 어, 여기 근처니까 가서 업그레이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사 들어가있자. 할 것도 없겠다. 여기 들어가있고.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 타르넘 제외하고는 지혜 나머지 둘은 있으니까 괜찮아요. 검은색 경계수비대. 경계수비대가 좀 연계되어 있는 데가 좀 많네요. 그리고 여기 아마 캐슬성이 있겠고. 근데 캐슬성을 치기 전에 저기를 갔다 가야 돼. 왜냐면 캐슬성이 더 이상 이제 안 남았으니까. 이거 설마 지도 제작자인가? 지도 제작자 아니면은 뭔가 마국간 같은 느낌인데 가봐야겠네.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해오고 데사 가만히 있고 턴 종료. 마국간이네. 자, 마국간 찍고 여기가 마지막 성일 거예요. 그래서 치면은 게임이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스탯이 올라간 장소들을 먼저 쳐야 합니다. 자, 이 친구 경험치 모자르니까 이런 거 싸워야겠죠? 근데 이런 잡전투는 그냥 퀵으로 돌리겠습니다. 영웅이랑 싸우는 것만 좀 제대로 하고 이런 거 전부 퀵 돌리겠습니다. 쭉 돌려놓고 금 필요 없어요, 이제. 고르곤? 이거 강군 껴있나? 안 껴있네요, 퀵. 잡아주고 고급 탐색술. 당연히 이동이 먼저죠? 그리고 보라색인데 왠지 저게 적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자, 아크엔젤 얼려주면은 이제 부활을 쓸 수 있게 됐고. 턴 종료하고 저기로 이어지나? 한번 가보자. 아, 거기다 성을 다 치면 끝나니까 얘를 살려놓고 저걸 한다고 해도 성이 없으니까 결국엔 지는 건데. 에베 있네. 에베님 말고. 자, 수식의 금골렘 이것도 치고. 그 다음에 금 가만히 필요 없고. 저기가 아주 빨간색 뚫고 여기 한번 봐주고. 이렇게 되면 적의 성을 뺏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일방향이라서 못 뺐잖아. 답이 없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거 안 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다른 거 하다가 가는 거 밖엔 답이 없네. 자, 아크엔젤 배달 왔고요. 여기는 뺏길 수가 없네요, 결국엔. 돌아가서 마구마구 자원을 먹습니다. 오거들이 하닥의 아들 토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토닥의 함정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위자드의 통제를 받는 여러 자이언트들에 의해서 공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적들이 그렇게 빠르게 나타났고 사라졌는지가 밝혀진 셈입니다. 토닥과 그의 부하들이 용감하게 싸웠고 토닥 자신이 쓰러지기 전까지 가까스로 위자드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닥이 도착하자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해서 아들의 시체를 움켜잡고 오열했습니다. 아유, 아들 이름 지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벌써 죽었어? 스토리 급전개 쩌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타르넘이 아들의 이름을 토닥으로 지어줬는데 벌써 죽었어. 당신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죽었다. 그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닥은 당신을 올려다보며 후회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닥이 말했습니다. 내가 토닥과 같이 갔어야 하는데. 이거 왠지 왠지 배신할 것 같아. 쟤 느낌이 싸해. 이제 하닥이 조금 나에게 앙심을 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밖에 못 오는 건가? 그 적들밖에?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더 이상 없거든요, 몇 개. 여기도 못 가지? 보라색 텐트 있는 데를 이런 데서 못 찾은 건 아닐 테고, 설마? 여기 다 봤지? 그렇다는 거는 이런 데 만약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정찰 같은 걸 못 한다는 건데. 4일째 토닥토닥 해줘야겠네. 헐, 그런 드립이 나올 줄이야. 자, 어쨌든 가가지고 준비하고 턴 종료하고 맵은 다 보긴 해야죠. 그래도 맵을 다 봅시다. 자, 저런 자원들을 저렇게 적군이 멍하고 있잖아요. 저게 오히려 저한테 좋아요. 왜냐면 근데 마력 올라간 데 있네.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와야지. 어쨌든 저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저에게 그 병력 뽑아가지고 박아주면은 제가 또 경험치 오르는 거니까 저에게는 저게 이득이에요. 아, 여깄네. 자, 검은색 일단 찾았습니다. 검은색은 발견 뚫고
초록색, 하얀색, 아이고 아이고 하얀색까지 뚫고 검은색 뚫었고 여기 한번 봐주고 수도사 이런건 필요없는데 경험치 퀵 필요없어. 그리고 나가 퀸 퀵 두마리 레벨 안 올랐고 이거 상자는 경험치 500 레벨 몇이죠? 20이네요 얘도 거의 다 찼네요. 근데 8000이나 나왔네. 거의 다 차긴 했는데 많이 남았고 이제 여길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빰밤 빰밤 빰 여기 검은색 경계 수비대를 뚫을 수 있게 되었고요. 챔피언 수십 마리 열기가 흐릿하게 올라오는 지평선에서 옛날 사막에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한 부리의 기사들이 다가옵니다. 그들 얼굴엔 햇빛에 심하게 타있고 눈빛은 뭔가 좋지 않습니다. 물러서라 이 더러운 악마 같으니. 그들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보물 지키고 있다. 물러서 빽. 오 20마리 열 숫자 좀 많아. 이것도 근데 딱히 뭐 쫄 필요가 없거든요. 네파 천이네? 네파 자 대기 타다가 가까이 오면 두드려 패면 되거든요? 뿅 으앙 으앙 사망 자 4500 경험치 많이 좋네요. 그리고 보라색 텐트가 여기 있었네요.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특히나 이 데스 같은 애들은 보호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다 가지고 가서 마력을 아래쪽에서 마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력을 찍으러 왔습니다. 요거였죠? 요 아래 요거 마력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데사도 갑니다. 가서 요거까지 딱 찍어주면은 이제 스탯은 대략적으로 다 올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얘 찍고 경험치 저기 안 본 보라색 마지막 지역을 가야겠죠. 얘도 마력 찍어야죠. 방금 녹물 흐른 게 네파였어요. 예, 녹물 흐른 게 네파 맞아요. 예, 저렇게 녹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파상풍 조심. 자, 2일차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가야겠죠. 이거 치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찍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보라색 게이트를 먼저 찍었으니까 이거 여기부터 가야죠. 빨간색은 아직도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턴을 종료하면서 군돌라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 뭐가 있죠? 쓸만한 게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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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어 뭐야 게이트웨이 하나 더 있네? 잠깐만 이래버리면 이 둘 중에 마법사 길드가 막혀있는 게이트웨이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 턴 종료 어딜까? 왠지 여길 것 같은데 여기가 딱 위치상 제일 마지막에 치게끔 돼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이걸 또 좀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이게 4까지고 저 아랫게 안되게 그렇게 해놨을텐데 뭘까 과연 둘 중에 뭘까? 아 이게 그 호타가 아니라서 그래요. 호타에서 그 모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 세이브합니다. 왜냐면은 이 중에서 마법사 길드 막혀있는데 그런데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일단 퀵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끝낸 다음에 마법사 길드 봐야 되니까 퀵 많이 잃었어요. 여기 마법사 길드는 일단 2레벨 지으면은 안 막혔네요. 이건 안 막혔는데 그래 이렇게 되면은 뺏긴 다음에 뺏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저거 다 지어가지고 마법 배운 다음에 이러면 데사 올려서 마법 배우고 둘 다 할 수 있겠네. 그리고 탈에 넣으면 그럴 필요 없고 올라가고 턴 종료 그 다음에 마지막 성이었죠? 여기다가 3레벨 올려놓고 3레벨 마법은 별로 필요 없지만 망각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장님은 있었죠? 장님도 뭔가 순간 마음에 들 뻔했는데 있는 거라서 필요 없고 올라가고 이 데사도 4레벨 배울 준비하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턴 종료하고 자 4레벨 마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버서크랑 기원 둘 다 없는 거 떴어요. 오케이 이러면은 배우기 좋죠. 일단 군돌라 다 배웠고요. 그 다음 데사도 딱 들어와서 배워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 뺏기면 돼요. 뺏기고 이 위에 영웅 있지. 영웅이 저 위에 있네. 저 친구한테 뺏긴 다음에 이거 뺏어가지고 마법만 다 배우면 이 미션은 끝납니다. 미션은 마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법이 그 다음에 스탯 스탯과 마법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 여기 설마 저기 있겠어 싶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타르넘 보내보자. 자,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타르넘 이동 한번 하고요. 이제 선 종료.
아직까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없네. 이러면 이제 타르넘 여기서 좀 얘네들 벗어나야, 그래야 쟤네가 안심하고 저거를 가져가거든요. 유닛 없지 혹시? 유닛 있어서 안 오는 거 아니지? 얘네 조금만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너무 쫄아 있어가지고 오질 않네. 좀 내려와서 저거 먹으라고. 먹질 않어. 아, 이거에서 연결돼 있어서 그러는구나. 훨씬 멀리 가야 되네, 그럼. 아래로 한참 내려가겠네. 이 상태에서도 안 오고. 자, 여기서 쭉 내려가야 얘네들 겁이 많아가지고 내려갑시다. 예, 맞아요. 버서크는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20짜리 봤어요. 저급이라 20짜리. 이렇게 내려와주면은 이제 움직이죠. 한 턴 더 끌고 됐어. 뺏겼으니까 이제 뺏어야 돼요. 군돌라 하자. 최종 경기 군돌라. 와, 이동거리 쩐다. 역시 마우간. 이 친구야 아직 레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쳐주면 딱이고, 근데 수량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치만 뭐 체라도 있고 네파도 있고 있을 거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퀵을 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죠? 근데 9마리씩이나 잃었네. 많이 잃었네. 9마리, 18마리, 8마리, 13마리. 그리고 레벨도 올랐고요. 역시 이렇게 군돌라가 레벨을 다 채우면서 이 미션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마법사길드 2레벨은 일단 올릴 수 있는데 막혔나요? 안 막혔네요. 여기서 4레벨을 배워야겠네요. 이제 데사도 갑니다. 가고 마구간 타르넘으로 딱 저기서 마법 다 배우는 순간 얘로 위를 치자. 턴 종료. 여기다가 마법사길드 3레벨 필요 없고 3레벨에는 원래 타르넘 올라가고. 자, 얘가 여기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크엔젤 3마리로 못 이기겠네. 저 올라왔다 죽는 거 아니지 설마. 자, 4레벨 지어놓고요. 뭐야. 아, 지었구나. 턴 종료. 그래도 싫어 바로 내려오진 않네. 다행이다. 도망가자. 튀자. 티티. 어우, 괜히 올라왔어. 큰일 날 뻔했어. 자, 4레벨 마법사 길드 올려놓고요. 뭐죠? 내용물은? 아이고 아이고. 체라 기원 둘 다 있는 거 별로 보람이 없었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얘네들 중에 그냥 아무거로나 치면 끝나는 거죠? 저는 데사로, 데사 빠르니까 데사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모스 한 마리 더 갖고 오고 1레벨을 남기는 게 나았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끝이죠. 자, 퀵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시나리오 끝났습니다. 금감하니 파란색 패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이 격파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